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체감에는 여기 건물 와. 아니 뭐야 이거 타미야 본점이었어? 응, 지하에. 어 이거 타미야 본점이야? 너 타미야가 뭔지 모르지? 난 뭔지 몰라. 이게 미니카 그또 있는 회사인데 이거 타미야 본점이었어? 갑니다. 오 뭐야? 아이고 최 사장님. 아니, 예. 삼성 직원이 왜 오뚜기 회사에서 회식을 합니까? 아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예? 뭔 삼성 직원입니까? 너 요즘에 왔다 갔다. 아니 여기 타미야 본점이었어요, 형님? 여기가 예. 타미야 가시놓고 일단 코리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까요? 예. 네. 아, 예. 여기에 있어. 여기 이제 저희 최근에. 와! 이런 식으로. 오, 오 들어가 봐, 사장님 최근에 들어가 봐. 처음이에요? 아니, 처음은 아닌데, 그죠? 그때는 이렇게 막 완벽하게 돼 있진 아, 않았어. 완성되지 않았구만. 야, 계단으로 내려가요? 아니, 여기 계단은 따로 있고, 엘리베이터 타시죠. 이거 안 터져요, 방수? 아, 저희는 LTE 다 뚫어놔서. 와! 대박인데? 네. 아, 자기 인터넷이나 잘해놓지, 무슨. 여기, 오, 야, 이거 봐봐. 예, 주식회사 컴비디오. 우와! 우와, 이거 누가 해주신 거야? 안 여기 터져요? 건물주. 건물주 예. 분이? 여기 회장님이 또 유튜브를 아세요. 진짜? 우와. 계약할 때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누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거, 여기는 콤비디오 한 층이잖아. 우리는 5층까지 가지. 와! 따라따라따. 와, 대박. 저기 보시면 저 노홍철이 형 따라해서 제가 있습니다. 오, 뭔데? 한번 보자. 요것도 나중에 사옥 지으실 때 참고하세요. 이게 저거든요? 우와! 아니 왜 이렇게 아 근데 왜 이렇게 밝아서 잘 아니 안왜 이렇게 그거 했어? 왜요? 흐릿하게 소심하게 했어. 너무 진하면 아니지. 네가 급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예. 대사 하나씩 할 때마다 그치 채워 색칠 넣자. 색칠 우리. 오 네. 좋다 좋다. 버프 없죠? 네 없어요 오,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밖에 야외 재떨인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만 쓰는 야외 재떨인데 네. 밀스가 엄청 많아요. 립스틱 묻어 갖고 외부인들이 오는 거 같아. 그쵸 그쵸 외부인들이 네. 오는 거 같아. 아 정말이 외부인들이 오는 거 같아. 그리고 이제 와, 괜찮죠. 저희가 또 하나 자랑할 게 여기가 화장실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애들이 샤워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모레 여기 샤워 부스가 들어옵니다. 오 진짜요? 예, 대박이다. 탈의실이라고 샤워 부스가 아니 이게 전용 화장실이야? 예 거기는 전용이죠 저희 거. 지하 전용. 수 있고. 화장실은 뭐 별거 없어요. 아우, 뭐 화장실이 따로 있네? 네. 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샤워 부스 따로 오고. 아니, 이거는, 하, 안 되겠다. 아, 네,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런 게 뭔가 등장할 때 요런 소속감. 오, 좋다, 좋다. 야. 최간에. 오, 너무 좋다. 아. 대박. 최간에. 들어오세요. 오. 네. 어떻게 스튜디오 구경을 한번 하시겠어요? 오, 너무 좋죠. 우선 이제 기본적인 건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비번방을 켜야 되니까. 핸드폰 16개 충전할 수 있는 포트는 당연히 필요하고 빨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니야 우리는 몰라.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처먹고. 처먹고 안 치우면 뒤진다 최군썸 이렇게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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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저희가 어플로 발주를 넣으면 애들이 각자 발주를 넣을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콩눈물 먹고 싶다. 뭐 초코도 먹고 싶다. 찍어줘봐. 여기 찍어주시면 네. 돼.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와. 세팅을 넣어주고 가십니다. 여기다가. 하루에 한 번씩이세요? 뭐 그거는 저희가 하기 나름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우와. 네. 각종 당. 예. 네. 당 충전까지. 당 충전이랑. 오. 뭐야, 뭐야. 라면. 라면, 라면, 라면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강 라면 기계.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렌탈한 거야? 아, 샀죠. 오? 그래서 여기 대박. 보시면 이제 신형이라 신라면, 진매,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너구리 이제 종류별로. 우와, 신기하다. 네. 와, 용기 라면 뭐, 용기 네, 라면 용기. 용기. 아, 뭐 YG 따라하는 거야? 아니요, 저 광시 역시. 아, 와, 커피 포트도 있네. 커피 포트. 이거 뭐 커피 먹고 싶은 사람들. 혹시 갈 길이 멀다. 뭐야? 그다음에.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말이 돼? 네. 와,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평소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쓰다가 오. 이제 뭐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해서 안 쓸 때 아니 거울을 이거 단 거야 원래 있던 거야 단 거죠. 우와 자동으로 단지 그거였어요. 그 타미야 장난감 그 진열해 놓는 지하 창고인데 아 지하 창고 제가 몇 억을 들여서 싹 바꿨죠. 아니 소파가 왜 이렇게 커? 소파는 슈퍼베드 네, 매니저들이나 이거 소파가 더 세진 것 같은데 저거 네 우리 종아리가 이근 대위 컨텐츠 나와서 천만 원 벌어와서 기증한 겁니다. 진짜?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으로 가시면은
보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라는 체력이잖아요. 이 뭐 있는 줄 알아? 왜요? 2층 침대가 있어요. 여기는 저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공중이로 치면 빗방인데 방송도 할 수 있고. 와 이거 와. 여기서 이제 파티션을 없어. 이게 되게 필요하더라고 애들이 공간이. 아니 여기도 침대가 있어. 와. 아니 근데 애들 자긴 해 여기서? 많이 자지. 왜냐면 특히 네. 그러니까 하루 와서 빠지는 콘텐츠는 안 되는데 강점수용소 같은 거 할 때는 아~ 여기는 뒷방이야? 여기는 이제 아~ 침대방이고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는 네, 네. 아~ 방송 세팅까지 네. 그리고 여기 미신터리 뭐 애들 뭐 소풍 같은 거 보라고 와 이거 뭐야? 여기는 이제 뭐 당연히 노래할 때 그 수신기 그 다음에 이거는 5인팩 저건 조명 저 천정팬 이거 천정캠. 네. 근데 여기 천정캠 진짜 이쁘잖아. 그래? 네. 아니 이거 네가 들어가는 거야? 네. 아. 와 진짜. 야 그래 너 오메킴한테 있을 때 그냥 촉촉아 그냥 물 가져와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맞으려고 하면 이게 괜찮냐 이게? 이게 뭔데 이거는? 움직여봐봐. 그 카메라 움직여봐봐 네가. 내가? 그래 유은이가 들어가 있어봐. 그럼 5번 카메라거든. 아 이렇게 움직이네? 아, 와 뭐야? 줌인도 되고 해서 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보라 할 때 뒤에 있는 애들 얼굴 안 보이잖아 그럴 때마다 이제 컷 넘겨가지고 좀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송출이 되는 거야? 되지 아 진짜? 응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잠깐 이쪽으로 가시죠 아 근데 방식은 바로 알았다 네. 아 그냥 지금 잠깐만요 방식은 바로 알았다 회사인데 이거 회식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카피 하시는 아니 그냥 원래 이거 그거잖아 네. 원래 연결 저기랑 연결시켜 놓은 거지 그렇죠 아 네. 방식은 알지 그거 연결시켜 놓은 거 누가 제일 처음에 한 줄 알아? 바로 당신 그래 여기는 보시겠어요? 사실 김봉준 씨가 보기에는 약간 좀 짜칠 수 있는데 그래도 제 기준이니까 여기는 이제 김봉준 씨 아시나 혹시 바이에른 뮌헨의 그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민재 선수. 이 선수가 지금은 이제 페네르바체 갔을 때 제가 직접 터키 가가지고. 아 진짜로? 네, 직접 받아온 그 실착 축구화입니다. 와. 아 신었다. 그날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나고? 네. 와 대박. 아 잘해놨네. 아, 그래요? 네. 김. 그다음 이거 뭐 제가 대상 받았던 거. 저는 좀 은이 많아요. 네. 실착 축구. 이건 뭐야? 뭐야? 저 그냥 이제 제 그 원숙이라고 저한테는 이제 약간 아 네, 만들어서 해준 거구나 차가운 봉구리 같은 존재가 있어요 저한테 그다음에 여기 뭐 상 받은 거랑 와, 네. 그... 와 상 전시 너무 잘해놨다 네. 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윤소라고 지금 철기에서 그 치어리더하는 친구가 제 생일 선물에 책을 두 개를 선물해줬습니다 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하고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서전을 그쪽이야? 아니 그 친구는 사실 애국보수거든요 아 그래? 네 그쪽에 가는데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좀 장점이 있어요 뭔데? 보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 있죠? 기본적으로 문이 있는데 이 벽을 제가 지은 거예요 이 벽을 네, 벽을 만든 거고 이제 보라 하면은 이제 인재들이 영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영입 때문에 여기 앞에서 오 좋다 이렇게 야 잘해놨다 오피셜 이런 거 야 역시 축구 축이라 가지고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 아 근데 잠깐만 나 이거 보고 생각났다 왜 아 산 감전동에 있는 거 다 들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너 어디 박스 같은데 뭐 다 처박아놨더만 몇 개 잃어버렸을걸 아니야 괜찮아 아, 근데 나는 이제 좀 약간 좀 죄송한데 나는 이 은 말고 나 다 싹 다 금이거든 저도 조만간 도색할 생각이에요 시청자 누가 상관할지 모르더라고. 조만간 그 세분 고생하시고. 이제 문이 세 개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기둥 없는 100평이에요. 우와. 네. 기둥 없는 100평. 개 넓어. 여기 진짜. 네. 이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을 열어놔서 왔는데 소리가 김봉주 씨가 저번에 왔다 가서 나서 울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천만 원을 발라서 방음 추가 공사한 겁니다 이게. 와. 네. 그래서 소리가 튕기는 거를 잡아놔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도 울림이 없죠. 와 너무 멀다. 아, 네. 갈 길이 멀다 이훈아. 네, 뒷방 여기가 뒷방입니다. 어? 네, 여기가 뒷방이에요. 뒷방이야? 네 여기가 공식 뒷방이. 여기가 이제 네, 좀 들어가시면. 너무 있어. 와. 어 뒷방도 해놨네. 와 또 방송 세팅까지. 굉장히 넓고 여기가 중요한 아니, 게. 아니 이거. 그거네 다 공사한 거네. 공사 한 거죠. 이 방음 공사가. 대박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이건 뭐야? 이거는 뭐냐면 지금 각 아니 아니 이번에 최종 하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지금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나는데 카메라로 이쪽에서 찍으면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콘서트 홀을 프린트를 해갖고 주문 제작으로 만든 겁니다. 아, 그러네. 여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진행이 되고 너무 잘해요. 티 안 나요? 근데 티가 안 나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보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댓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 댓글용 이제 TV를 하나. 와, 이건 또 뭐야? 채팅만 보는 용. 예. 네,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탠바이비 있고, 여기서 이제 식사하는데, 결정하세요. PC로 넘길 거면 넘겨드리고, 모바일로 할 거면 여기서 먹으면 되고. 어, 진짜로? PC로 넘기면 뭐 보기엔 좀 더. 아, 그럼 PC로 넘기면 마이크 상관없어? 아, 이제 그냥 이거야. 프론트로 잡아놨어. 아, 오케이. 아, 니네 그거랑 평창구이랑 똑같아. 오, 아니. 너무... 그러면 저 아이디 비번만 해줘. 네, 여기는 아 저기로 가야 되죠. 그리고 어서 앉아. 네. 예, 예, 예. 그럼 와 역시 최간에 최고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약간 봉준이가 원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아 정말요? 봉준이는 고민하는 거 안 좋아해. 예, 예. 아까 뭐 금마 씨 이번 주 뭐 일요일까지 하면. 나 이거 예. 넘긴다. 예. 어. 그러면 대기 걸어야 돼. 어, 내가. 아, 예. 예. 여러분들 아, 가만히 계시면 바로 넘겨드릴게요. 모바일이랑 PC랑 PC랑 모바일이랑 이렇게 옮길 때마다 지금 맨날 이슈 있다고 해도 계속 똑같네. 와, 근데 이게 대박이다. 안 되겠다. 다음은 순위그룹 그 사옥 탐방 한번 그래, 가야겠다. 탐방을 좀 해. 진짜 순위그룹 사옥 한번 탐방 가야겠어. 야, 찍게 줘라, 초초가. 탐방 가야겠네. 저희 진짜. 이거 4번 캠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예쁘게 나온 거니까? 이거 렌즈가 뭔지 너무 궁금해. 대박. 바꿔주실 거예요. 4번 한 번만 보여줄래? 어, 그래 찍게 가지러 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역시. 카메라가 조금 돌아갔네. 나도. 화질이. 와. 와 뭐야. 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에이 무슨 거야? 참나. 여러분 난 잘 되는데 제접을 해야 돼. 아프리카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육수를 더 넣어도 될까? 아 내가 해줄게 내가. 아 내가. 어 육수를 좀 더 넣자. 저 육수. 예. 촉촉아 너 우리가 맨날 시키는 데서 시켰냐? 내가 시켰는데? 어 그래? 어 칼국수 두 개 시켰어? 너 맨날 그 논현동에서 시켜먹는 어 맞아 맞아 칼국수 시켰어. 두 개 시켰어? 칼국수 하나일걸? 아유 이거 나 칼국수 안 이거, 먹어 이거 4번 캠 이거거든? 오 그러네 저거는 이제 여자애들 다리 길게 나와주는 렌즈를 맞아. 껴놔가지고 저거로 찍으면 이제 특히 밑에서 찍으면 잠깐 유은아 내가 찍어볼게 어 예 너 치마 괜찮지? 네 쇼핑 아니야?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춤추고 이럴 때 다리 좀 짧은 애들은 이렇게 찍어주면 완전 아 그치?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엄청 그 화질이 엄청 되게 이쁘게 나와서 나는 킥 맞아. 드럼 베이스 그 느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어? 존나 길어 보이는데? 근데 대가리가 왜 이렇게 커? 아니 이게 대가리가. 진짜 캠이 미친 것 같아 요 캠이 어 바꿔줘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이게 뭐냐 이게 어? 근데 이 시설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처음엔 돈 투자했을 때 5억은 하루 올라와 근데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 거기에 적응을 한단 말이야 그럼 투자는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돼서 사실상 보라는 데 문제 안 되면 그게 뭐 아니야 난 진짜 오늘 이거 때문에 5층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겠다. 근데 이제 어디 기준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강남 기준이냐, 부천이냐. 강남? 강남 5층이면 완전히. 그래? 어, 그렇지. 강남 5층도 뭐 지금 페이스면 못 하겠는데. 어, 지금 페이스면 조금 빡세고. 네. 살짝 외곽으로 빠지는 것도 어, 여기는 공개하지 않았어? 강남이잖아 어 서초 일단 어디로 이사 갈지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직원부터 정해야 돼서 맞아요 예. 아니 너 정도 되면 직접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이 그건 김성태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김성태 지금 맨날 카톡아 뭐라고?
집 절대 짓지 말라고. 어, 진짜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지금. 어. 감자탕 시켰고. 어. 아, 감자탕도 시켰어? 감자탕 시키라며. 너무 좋다. 와. 어. 감자탕 국물 좋으면 오늘 저기 그 근데 똥아리는 어디 갔어? 똥아리는 오늘 저기 최종 점검 끝났는데 그 잘 안 나왔어 결과가. 왜? 무창이 났어? 그러니까 섣종아리면 마이무 출신이고 뭔가 기대치가 높잖아. 그것치고 높지 않아서 솔직히 끝나고 좀 충격을 받아서. 지가? 그 팀 다. 그래가지고 비방으로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우선 갔어. 그래? 아 그렇다고 원해피 뜬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그 빌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아이. 저는 지금 부모님하고도 지금 다 만났고. 네. 부모님 왜 만났다? 방송 끄고 부모님 만났어요. 아 진짜? 어, 왜냐면 걔가 분가라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절대 못 시켜준 자야. 네가 시집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쫑알이 입장에서는 대표님 말은 들으니까 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부모님 면담까지 했어? 어 비방으로. 진짜 엔터네? 어. 진짜? 그래가지고 어머니 우리 진이 본명이 진이거든 우리 어. 진이 해갖고 결국에 내년 1월부터 분가하는 걸로. 와 진짜? 어. 그 대신 이제 최 대표님 최근에 있을 경우 그렇게 하고 나와서 다른 데 간대. 누가? 쫑아리가. 아 그런 듣지도 못한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쉬고 있는데 그 뭐야 불편한 네. 아 그 쉬고 있는데 와서 민폐 아니야? 누가 쉬고 있었는데? 당신. 나? 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시청하고 있었어. 나 왜 전화가 안 오나 했어. 아 이거 좀 서운한데. 아. 아니 그래도 저기 일요일 날 여러분들 그 뭐야 최근에 그. 한대요. 최종 뭐 한대요 여러분들. 예. 많이들 봐주시고. 근데 당신이 일요일날 방송 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끝나고도 한대요 여러분들. 제가 끝나고도 계속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날은 저희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해야 돼서 12시간 콘텐츠라. 대박이다. 네. 풍이 터지면. 아니 나는 그때 롤드컵 결승이라 야 씨발 롤드컵 결승 그래 정면 돌파자 이랬는데 김봉중이 오디션을 못 나네? 네 롤드컵 끝나고. 롤드컵 끝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근데 아까 방송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전 두돈반 씨 의견에 좀 찬성합니다. 뭐? 빨리 쳐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하는 거. 이게 김봉준 씨이면 매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얘기도 들어보고 티키타카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50명을 한다? 아 그러면 답 없지. 아, 저 말고 너의 의견에 동감한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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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봉준이, 아니 그럼 보라적 매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틀 나눠서 해야지. 아, 종치기로 해서. 그게 좋지.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디션 볼 때 네가 평창동에서 카니발을 켜놓고 떨어진 애들 대상으로 뭐 상담을 해라든지 줍줍을 하라는데. 그럼 이제 그거는 좀 그렇고. 아니 근데 아 근데 오늘 그 옌쯔 맞아? 옌쯔님? 예, 예, 봤어? 봤지 나왔지. 어 근데 너무 아프리카에 없는 사람 아니야? 맞지? 형, 없는 사람인데 형 감은 어때? 형 감은 그러니까 한데. 이제 그 프레임 안에서만 이쁜 건지 이제 보라쿠르 엔터라는 거 나와서 남들하고도 케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게 좀 걱정되는 거지. 아 뭔지 알지? 사실 그래서 특히 음악 하는 분들은 또 그 말에 그게 있잖아. 아, 그래서 결국에 네가 직접 뽑아야 할 문제지 뭐. 맞네,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거 촉초가 이거 불 센 그거 한 거 맞냐? 센 거 맞냐? 촉초가? 어 불은 엄청 센데. 아 물이 육수가 가스 센 거. 아 새로 아 육수가 그거잖아. 아 센 거야. 살얼음이라서 육수가 센 거야. 네, 육수 새로 넣어줄까.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좀 느꼈는데 쿠로 하니까 재밌네. 재밌어요? 네. 초반에는 재밌었죠? 초반에는 뭐를 해도 신선하고 정말 MT 갔었는데 캐릭터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 재밌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시청자들이 이제 인스턴트화가 돼 있어서 정확히 새 멤버 뽑고 일주일이면은 진료합니다. 아 진짜? 네, 캐릭터가 안 잡히면. 아~ 예를 들어서 캐릭터 그러니까 육수로 치면은 우려낼수록 육수는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육수가 아니면 우려내면 뭐예요? 걔 똥물이에요. 아~ 시청자들이 이제 냉정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형은 예 바로바로 바로 잘라내? 저는 원래 그걸 못 잘라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아, 그래? 어쩔 수 윤희는 좀 공감할 것 같아. 남순이한테 나도 상담 많이 받았는데 이 극티어야 됩니다. 맞아. 수장. 근데 여기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이코티. 어 진짜로. 예. 아 근데 나는 그 뭐 자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1도 없어서 어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죠. 나 근데 그게 맞아. 맞아. 왜냐면 서로에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사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나도 민망하고 걔네도 민망해. 진짜 극팀이다. 저는 당신이 복귀하고 제가 이스탄불에 있을 때 복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티구나. 계속 얘기를 그걸 왜 계속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왜 그때 뭐가 그렇게 아니 나랑 맨날 있으면서 형 내가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복귀하면 나 형 무조건 형이랑 같이 재밌는 거 할 거야 하더니 정확히 8,700km 떨어져 있을 때 복귀를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막수도 못 받게. 오빠 이스탄불 있을 때? 어이 감자탕 맛있다. 맛있어? 어. 맛있는데 시켰지. 강남은 달라. 어 그러니까. 아, 너 저기 강북 이사할 때 나는 야 반대했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 아까 유은이랑 그 짬뽕. 구속대네랑 짬뽕 시켰는데 짬뽕 너무 맛없는 거야. 맞아. 맞지? 진짜 맛없어. 어 아, 너무 맛없어가지고. 강남은 특이한 게 여러분들 비싸도 안 망해. 비싼 건 상관없어. 맛있으면 비싸도 된단 말인데. 어 인정. 아, 어 강남은 약간. 우리가 내릴까? 그러면. 그렇지. 야 메뉴 바닥에 내려줘. 네. 국자를 하나 줄 수 있겠나 족초가? 국자 이거 감자탕으로. 아 근데 유은이는 근데 볼 때마다 약간 리즈 갱신이야. 왜요? 국자가 없어? 집에 아니 이렇게 큰데 국자가 없대. 국자 이런 거 좀 아 여기서 먹방을 잘 안 하는구나. 거의 안 하지. 아 그래? 국자가 없어? 괜찮아요. 국자 좀 두드려 있습니다. 아 근데 볼 때마다 유은이는 약간 리즈 시절 갱신이야. 감사합니다. 어. 넌 나이 먹을수록 예뻐지나 보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사실 너 어렸을 때 아기 때는 그냥 어 귀엽다였거든. 약간 소녀에서 좀 숙녀가 되어가는 좀. 나 지금 과정이야. 맞아. 난 40살 때 한번 보고 싶다. 나쁘지 않아. 40살 때. 오빠 나 40살이면 오빠가. 아니 유은이 40살이면 형 죽어있지. 형 맞잖아. 아이 사람아. 유은이 40살까지 몇 년 남았어? 나 40살까지 어. 20년. 그러니까. 아 12년. 그래? 12년. 그러면 좀 빡세야 될 수도 있지. 이미 갔지. 12년 남았어. 우유들도 이미 갔을 거야. 아니 근데 저는 당신보다는 하루 더 살라고요. 왜요? 당신 장례식 낙수 받으려고. 낙수 타령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낙수 전쟁인데 지금 어? 지금 한 명이 소중한데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장례식 때 방송 킨단 마인드? 누가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이 켜도 된단 마인드? 아 당연하죠. 어 BJ들은 다 그렇다. 근데 오. 그거 사회적으로 이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은 지코 형이 그랬어. 자기 장례식에 와서 육개장 먹방 하라고. 오 진짜로. 근데 이제 말은 아 근데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 오늘 최고의 회식 장소를 찾았네. 응. 다음 아, 회식 장소는 순이그룹 가서 먹어야겠어. 근데 그 껌바이꼬시가 이런 카톡이 왔는데요. 저 새끼 형 너무 막 굴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 아, 예, 껌바이꼬시가. 아니 껌바이꼬시 와. 그러니까. 와서 먹게. 어. 형 비방에선 잘해주죠. 이지랄 돈 나한테. 아니 어. 대낮부터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요. 아 필메 여기 한 200m 살아요. 아 진짜? 어. 엄청 가까이 사네. 걸어오면 3분이야. 아 진짜? 그러면 3분이. 아 필명 여기 근처 살구나. 아 본님이랑. 와 근데 감자탕 왜 이렇게 맛있어. 어 감자탕 맛있다. 맛있다. 어. 아 이거 잘 먹겠다. 아니 이거는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최군 형이랑 성신 형씨 먹을 텐데 한데 똑같이 가면서 술을 안 좋아하는데 소주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술 잘 먹더라고. 어, 소주 한 잔씩 먹고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우 말이 너무 많아. 누가? 오빠. 예. 오 글쎄. 근데 아. 오빠 술 마시면 말이 더 많아져. 그래? 응. 그랬니? 예. 많이 절제한 건데. 아니 근데 말이 너무 많아. 정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좋지. 근데 이제 난 궁금한 게 그거지. 최근에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아 저희 애들하고는 제가 그럴까봐. 사적 아까 비방 만남을 아예 안 하고요. 아 진짜? 회식도 방송 꺼지면 집에 갑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지칠까 봐 애들이. 네. 돈만 주고 가는 거지? 당연히 계산하고 가죠. 너무 좋아. 네. 근데 오빠 저번에 오츠크루 할 때. 그때는 이제 오츠니까. 아 그래? 그때는 이제 오츠니까 잘됐다 이 새끼들 아빠. 차라리 빨리 가고 오츠크루 하고 막 아침까지 먹고. 아니야 최근에 애들한테. 그 집에 가라. 애들은 집에 가. 약간 이런 건데. 그치. 가봐 한번. 응. 가봐 어디 한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이거 저기 그 뭐야.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 걸 애들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최근에 전부터 했던 건데 음악 BJ들하고 한번 회식을 할 때였는데 그때 엑셀도 없을 때인데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뮤소 5주년 때 만났는데 그래서 댄스 BJ들이 콘텐츠 좀 만들어주세요 형님. 그 다음에 음악 BJ들이 너 맛있게 먹으려고 일부러 형한테 지금 던져놓은 거지. 뭘? 대답 이렇게 하는 동안 맛있게 먹으려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 노래하는 애들을 위한 콘텐츠도 만들고 댄스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도 하는데 하루만에 다 해보자. 근데 그때 스타 대학이 유행이었어. 그치. 무친데 뭐 NSU. 그럼 찾아보니까 최종이라고. 아 한예종이라고 한국 종합예술학교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아 내 이름을 따서 최근 종합예술학교를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작년에 마이무가 우리 연말 결산 때 와가지고 너 일부러 형한테 던져놓고 맛있게 먹는 거지. 그때랑 똑같아요 상황이. 네. 그때 하나만 더 줘봐. 좀 줘봐. 계속 말씀하시고 밥 먹고. 아니 질문 하나 던지면 10분 동안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아. 그리고 지다 먹었다 싶으면 내 말을 잘라. 그리고 난 말이 너무 많다 그러지. 형은 과해 이래.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하잖아. 치 몇 숟갈 먹고 형은 과해. 아니야. 그래 또. 아니 근데 유은이가 대박이네. 왜? 대기업 우리 순위그룹에서 또 원년 멤버로 잘 하다가 모츠크루 갔다가 모츠크루 폭파시키고. 나 얘한테 궁금한 거 있어. 뭔데? 폭파. 다 다르잖아. 다 다른데 원래 아 근데 좀 물어보기 좀 민망하다. 왜? 아 뭔가 얘한테 봤을 땐 난 좀 사이코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아 수강들을 많이 봤는데. 그럴 수도 있지. 집게 하나 더 있어? 아 좋다. 아 폭톤이 진짜 죄송한데 이거 감자탕 뼈 모을 그릇 하나는 봉투나. 그래 그거 하나 좀 걱정 없어. 아 그 그거 내가 할게. 이건 집게 가까우니까. 예예예. 예. 뭐 먹어보고 싶은데? 아니 그니까 다 다르잖아. 넌 근데 나랑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유나 막 이런 느낌이지. 막 이렇게 컨텐츠를 같이 한 게 그게 하나 있었어. 저거 그 저기 그 무창걸스. 맞아. 근데 방치했거든. 아, 바로 뽑아놓고 방치했었거든. 맞아. 어떻게 보면 김봉주 씨가 아프리카의 방치계 원조야. 강정동 시절부터 근데 늘 누군가는 방치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름대로 난 초심을 지키고 있다고 봐. 아 예. 기억 안 나? 뭘? 감전동 시절부터 계속 방치는 해왔어. 내가 언제 방치했어?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면서 방치는 됐다고. 아 그래? 저도 혹시 방치되나요? 잠시만. 전화 오는데? 전화 오는 거. 촉촉이 전화겠지. 아 그래? 아니 근데 너 돈 받아 너무 많이 이렇게 있지 마. 이럴 때, 아 예예. 예, 근데 이럴 예. 때 먹으면 막 체할 것 같아. 그렇지? 예. 그래? 근데 내 생각은 내가 봉준이 옆에 오래 있어봤지만 예예. 너무 이렇게 긴장만 하는 거 하루 이틀로 끝내야 돼. 아니, 이제 너도 공격도 좀 하고 티켓타카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긴장만 타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요. 아니 긴장될만 합니다. 왜? 양쪽을 감보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이런 거 좋다. 예.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다. 아유 좋지. 안 돼 형. 저기 뭐야 일요일날 하고 아 형 하루에 일주일에 휴방을 며칠 하는 거야? 저 지금 하루도 못 하죠. 저 지금 휴방 못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휴방하는 날 애들 방송 나가줘야 되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결론 내린 건 있어요. 최근에는 20명 이상으로 못 뽑으면 안 된다. 왜냐면 아빠 지금 몇 명이에요? 나 빼고 19명이어서 20명인데 아 진짜? 내 기준에 20명 이상이면 이제 깜냥이 안 돼. 내가 애들을 다 챙겨. 그래서 저희 최근에는 20명으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3명을 더 뽑을 거면 3명을 내보내고. 왜냐면 저희가 간부가 없잖아요. 중간 뭐 팀장 이런 거 없어. 그 있었는데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지. 왜? 단한영 이채희라고 하는 좋은 아 그러네? 아 팀장을 뽑았는데 그러네. 우리는 코치였지 120 코치.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거고. 그거 진짜 팀장 진짜 잘 뽑아야 돼요. 크루어는 4-5명 잘못 뽑아도 돼요. 팀장 한 명 잘못 뽑으면 진짜 극합니다. 이채희 잘못 뽑았나 보네. 아 이채희 씨는 잘 뽑은 사람이 아니죠. 저랑 같이 최근에 만든 사람이죠. 그래? 그럼 단한영은 잘못 뽑았나 보네. 아니죠. 단한영 씨는 제가 잘 케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래 갑자기? 제가 왜 이럴까요? 새벽이라 이러나? 새벽이라 졸려서 그런가? 난 누구 잘 뽑아야 돼? 중요하죠. 그래서 나 아까 한 말 중에 그거는 공감했어.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 팀장은 맞아. 그래. 완전 공.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채희 누나 욕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안영이 욕하는 거네 대놓고. 대한민국 여성을 응원합니다. 아니 대놓고 욕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감했던 게 있어 서로 같이. 그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성의 한계는 쪽쪽아 앞접시 4개만 줘라. 앞접시 4개 주고
그리고 자꾸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의상은 좋았어 이런 거. 아 예 감사합니다. 하정우 필라고 좋더라고. 예예. 예. 턱수염 밀고. 예. 어. 이럴 때 적재적소에 먹어 먹어 먹어. 예. 적재적소에 먹어야 돼. 예예. 예. 사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은아 먹어. 좋아 좋아.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야 나는 밥 먹고 왔어. 아니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내가 심지어 봉준이한테 전화 받았을 때 밥 먹었어요 이랬잖아. 예. 정확히 오뎅 2인분 먹고 잘 나가고 있어. 어물거리고 있어. 그게 내 마지막 오뎅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밥 먹었어도 배고파야 돼. 뭔지 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만 밥 안 먹었나? 우리만 안 먹었나 봐. 근데 진짜 그때도 한 젓갈 두 젓갈 드시고 계속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럼 꽁트해야 돼. 빨리 꽁트해야 돼. 돈발이 빨리 꽁트해야 돼. 돈발이 내리고 새로 뽑아서 꽁트해. 조속 꽁트 하나 해. 뭐라는 거야 갑자기? 이쪽으로 미시는 거예요? 아니 어 하나 하라고 그거 네. 있잖아 조서 뭐지 여러분들 그 유명한 거? 충 조충훈 씨 나오는 건가? 그 유튜브 그 있잖아 뭐? 그 유튜브에서 성공한 컨텐츠 있잖아 조쏘기어 아 어, 그거 조쏘 조쏘 그래 네. 조쏘를 무조쏘로 해서 오 괜찮네 무조쏘로 하나 해야 돼 빨리 꽁트를? 어 꽁트할 사람이 없는데 못해 아니 얘 하잖아 아니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아니 윤이 있잖아 아니, 셋이서 어떻게 원래 조쏘가 넷이 하는 거야 그거 아, 그래? 어. 예, 예. 그래야 웃긴 거야 한 명 뽑아서 우선 그렇게 시작해 뭐야 대맞았어 근데 저 일요일 거 아닙니까? 어 왜 일요일까지 있는데? 왜 더 있고 더 있겠다 그래 응? 예? 더 있어 왜 그래 어. 아니야 일요일까지 있어 아니야? 아니 일요일까지 내일부터 출근이지? 예. 아니 평창동에 말 못하도록 집을 얻어버려. 아니야. 존나 아니야 내일 출근하면 안 돼. 내일 뭔데? 내일은 그 양쯔님이랑 사장님이랑 둘이 밥 먹어야 돼. 아니 근데 내일 양쯔님 오는데 피아노 어떻게 하게? 피아노 안 하고? 아니 피아노 안 해도 되지. 그래? 피아노 말고? 실물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 되게 이쁘다. 어 진짜? 어. 실물이 너무 궁금해. 만약에 내일 방송 켜기 전에 미리 오셨는데 실물 별로면 그냥 방송 휘방아버리게. 내일? 응. 그럼 대놓고 실물 거지 같다고? 공지하는 거잖아. 어. 아, 근데 되게 호불호 없는 미인이던데? 맞아. 아니 근데 대박인데 노래는 그런 걸 어떻게 찾은 거야? 그러니까 대박이야. 아유 나는 그분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심지어 디테일합니다. 다 뭐 했는지 연역이라는 거 싹 다 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 진짜 잘 뽑은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딱 봐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이잖아. 예. 그래서 24시간 새로 고침만 하고 있대 계속 지금. 그래. 이렇게 켰는지 안 켰는지. 어. 아. 그거 보내요. 줘서 보내줄게요. 어. 걔는 비방으로도 쪽지 보내서 여캠이랑 술을 먹더라고. 어. 우와 진짜로? 어. 준비된 BJ야. 어. 농담이 농담. 어. 근데 여기 샤브샤브 뭐야 진짜 맛있다. 방금 여기 맛있어. 이게 논현동에서 봉준이한테 배운 샤브샤브야. 아 진짜. 여기 내가 찾아내가지고 일주일에 일주일 다 시켜 먹다가 시청자들 이제 이거 먹는 거 꿀도 배기 싫다. 너무 질린다. 시청자들 질린다라고 해가지고 바꿨어. 이게 얼마나 네가 얘가 많이 시켜 먹었냐면 이 샤브샤브 집이 냄비랑 이 브루스타를 갖다 주는 걸로 유명해. 아 진짜. 근데 너무 시켜 먹으니까 이제 배달부가 지쳐서 이제 안 가져가. 아 근데 집 앞에 먹을 만큼 먹어라. 대박이다. 여기 원래 곱창 칼국수가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분 어디 가셨는지 몰라 진짜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서도 없어지셨대 곱창 칼국수 그 맥킹 오빠도 자주 먹던 거 어 맞아 맞아 그거 거긴 진짜 맛있더라 그 건바이건 씨 아침에 스카우트 방송해야 돼서 지금 자야 된대요 네. 지금 방송 보면서 지금 찜닭 먹는 거 인증해줬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여기로 이렇게 잘했다 아 순이 그룹은 도대체 뭘 시켜줄까? 두근거린다. 이 새끼 존나 부담감 주네 또. 그거 알지? 그 이제 막 YG 이런데 이제 막 식당. 아 식당 맛있다. 고네 식당 맛있다 하잖아. 맞지 맞지. 그런 거 맨키로 써니. 그 동네 뭐가 맛있나? 그렇지. 근데 찐 식당하는 크루 있는 거 알아? 광우상사. 광우상사 1층에 진짜 여러분들 어, 식당에서 친어머니가 지코 형님 어머니께서 거기서 이제 식당을 하셔. 식당에 주셔가지고 밥 차려주셔. 아 우리 그때 먹었구나. 어 너무 맛있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밥 먹으래. 그래서 뭔 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해주시더라고. 친어머니가. 어. 대박이야. 거기 뭐 지하에 무슨 골프장 있었고 당구장 있었고 홀덤펍 있었고. 아니. 근데 여기는 왜 형만의 공간은 없어? 아 형은 따로 그 출퇴근하니까? 나는 이제 나의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도 멤버들을 위해 주자 이 마인드죠
그럼 네. 오빠 아직 이사 안 하고 거기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내년에 계약 끝나는데 여기로 옮길까 싶어. 아... 여기 근처로. 그리고 아, 여기가 빌딩이 총 7층짜리거든요? 솔직히 내년 제 첫 번째 목표는 위에 한층 제가 또 매입하는 거. 타미나 사장님이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회장님이 안 된대? 네. 어 그래? 나랑도 연락이 안 되는데 또 회장끼리는 통하는 게 있구나. 안 된대. 안 된대. 유튜브에도 출연 많이 하시는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제 감성도 젊고 원래 샤워부스 이런 것도 건물주가 싫어하잖아. 하나. 아, 너무 좋은 건물주 많았다. 아,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멋진 게 위에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당연한 건데도 아침마다 보면 경비 아저씨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셔. 와 진짜. 말을 절대 안 와. 아~ 누구한테 당연한 건데도 요즘에 쉽지 않잖아요 또. 당연한 거 아니지. 그래. 나는 저. 맨날 말라 몇 살이야 이러면 한 살 더 그래? 어, 알았어. 말라. 어. 근데 이게 와 쉽지가 않은데. 아 그건 배워야겠다. 이제 말 안 나야겠다. 그래 너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나이 멋있게 먹어가야지. 그 윗사람. 뭐, 아니 근데 멋있게 먹을 건데 머리가 왜 그래? 머리가 이거 못돼서. 아니. 여자 아, 언제 한번 잘라야 되는데. 네? 응? 그거 아시는 겁니까? 머리. 아니 근데 이제 크루를 하다 보면 여자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머리입니다 이 머리. 네. 이 머리가. 아니 근데 크루를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건 개소린 게 내가 남순이 형 내가 출연한테 고백한 걸 봤는데. 그래서 둘이 연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크루 하면서는. 어렵죠. 저도 그래서 쓱 그 남추랑 보고 나서 우리 멤버들한테도 쓱 최근의 버전 남추랑 한번 해보려고. 아 근데 진짜 역겹겠다. 찐으로 애들이 고소각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너무 잘생기고 막 몸도 좋고 이러니까는 그런 설레고 그러는 거지. 와 엄마 그냥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뭐 잡아버리면. 그래서 오빠 웨딩 사진 찍은 거야? 우리 사진 찍었지. 그러니까 웨딩 사진은 왜 찍은 거야? 애들 콘텐츠 다 준 거야 이 사람아. 근데 그때 진짜 싱글 버튼 조금 누를 거 같아. 근데 우리 애들 중에 내 꿈은 그거야.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애들이 있거든 실제로. 2, 3년 안에 결혼할 애들이 있는데 그 결혼식 사회봐주는 거 수장으로서. 아니 진짜로 이효라고 있잖아 예전에 순이 그룹이었던. 맞지. 걔가 이제 내일모레 결혼을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나이가. 아 놀래라. 아, 그? 뭐야 촉촉아 왜 뭐야 방금. 아 잘못했나 보지 뭐. 아우 쏘리 어 촉촉이 어 그래 너도 졸리구나 엄청 놀랐네. 그래 촉촉 오빠 잘려봐가 비상 걸려서 나왔대잖아. 그래 아 그래 너 나 때문에 나온 거야 촉촉아? 너 때문에 나왔지. 그래? 자다가 촉촉아 근데 용돈은 못 줘 미안해. 그럼 줘 나 윤성이 민성이 나도 줄게. 못 줘 야 그리고 아니... 너 그 정도 위치 되면 매니저들 좀 챙겨야 돼. 너 평판 안 좋다 그런 거. 어? 은근히 말라도 매니저들한테 잘해야 돼. 뭔 소리야 나 상마미한테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너 왜 철구 매니저만 챙기고 최군 매니저는 안 챙겨줘? 촉촉이는 미안한데 어? 걘 부산대 있을 때부터 알던 애야 형. 그래? 야 촉촉아 일로 와봐. 돈만 계속 이렇게 먹기만 하면 안 돼. 예예 멘트를 섞어야 돼. 예예 아니 촉촉아 일로 와봐. 야 와봐. 그래도 형이 주는 건 받아. 촉촉이 아시는 분들 아시죠? 원래 맥킴이 매니저입니다. 맞아요. 네. 아~ 원래 맥킴이 열혈이었어 심지어. 오~ 열혈인데 맥킴이랑 친해지려고 편집 배운 친구예요. 야 너 저기 연락처 얼마 받고 싶어? 주는 대로는 안 돼. 말해봐. 얼마 갖고 싶냐고. 어? 5만 원? 알았어. 네? 5만 원. 답장? 아, 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챙겨주자, 당연히. 5만 원, 괜찮아. 현금 들고 다... 에헤!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한 20 챙겨줘. 일로 와. 사장님, 그럼 저도 좀 챙겨줘. 아, 됐어. 네. 아, 20 챙겨줘. 최고의 복지, 최간의.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백개. 아니 그래 오늘 봤는데 홍사장님 이제 리액션을 하대? 아 당연하지. 원래 이 양반 보라 할 때 전자는 아예 끄거나 개무시하거든? 맞아. 천 개 터지면 아 예? 이러고 가거든. 네. 옛날에 그 한남 형님 이런 분들 엄청 상처받았다. 어? 심지어 천 개 쓰고 전자녀로 한마디 하잖아? 네. 아 예 좀 장문은 좀 이랬다니까. 지금 전자녀 됩니다. 이 친구 100개도 리액션 하더라고. 옛날에 보라 할 때는 전자녀 되게 싫어했어. 그리고 그걸 짜치라고 생각했어. 메이저 BJ가 몇만 명 앞에서 왜 전자녀에 반응을 하냐. 아 오늘 바뀌었던데. 실시간 그 수익도 적었던데. 당연하지. 진짜 이사 가려고. 심지어 진짜 개업식 날 밖에 있는 사람 불러서 리액션 시키더라고. 아 좋아. 아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수장을 해보니까 오늘 내가 별풍선 안 받은 거 개인일 땐 괜찮아. 뭐 오늘 좀 덜 먹으면 되지. 애들이 이제 식솔들이 있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식비 이런 건 어떻게 해? 식비는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최소 800은 나와. 800이 뭐야? 회식 한 번 하면 저희가 300 나오거든요. 아유. 그거 아니, 어떻게 당신이 다 내? 당연하죠. 진짜? 네. 밖에 있는 저 음식들도 다 제가 하고 딱 이거예요. 최간에 하면서는 돈 한 푼도 쓰지 말게 하자. 그 마인드입니다. 어, 진짜?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다가 시청자한테 개욕 처먹었어요. 뭐. 애들 멀리서 오는 애들 택시비는 내가 한번 주는 게 어떠냐. 근데 그건 좀 과하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개욕 처먹었지. 저희는 회식인데도 그 알바가 더치페이 해야 되거든요. 난 절대 안 사줄 거야. 예? 무엔터요? 네. 아 무엔터는 우리는 내가 내는 거 없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더치페이로 먹을 거야. 아니 회사인데 회사 카드 쓰셔야죠. 회사 카드 카드가 어딨어. 없어요. 그러면 저도 대세를 따르자. 저도 이제부터는 더치페이로. 저희 최근에도 이제 저희 더치페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네. 플랫폼선 1등인 애들 저기 그 뭐야 그거 할 거야. 밥 쏘는 걸로 한 달. 오, 그럼 월말 되면 서로 2등 하려고. 오빠 씨발 뭐 하는 거야? 나 1등 하잖아. 쪽지 역쪽지 존나겠는데요. 어 그러네. 아 어, 별로다. 안 해야겠다. 어, 설마 존나겠네. 쿵투대 보면서 아 조졌다. 어. 아 그러네. 그럼. 그러면 안 되겠네. 별풍 많이 받는 애들은 치아를 해줘야죠 월말에. 네. 어? 치아. 치아. 치아가 뭐야? 뭐 이렇게 치아 뭔가 이렇게 내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어 챙겨주고 아 그걸 해줘야죠. 아 나 그거 했잖아. 그거 할 거야. 형이 아이디어 준 거 있잖아. 어 뭐 민심 제일 좋은 애는 무엔터 저기 그 정규 컨텐츠 그 매일 뭐 아침 9시에 만약에 연다고 그럼. 치면 그 무닝와이드 그거 앵커 그거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그 계속 하기. 그렇지. 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아침 네 이제 방송을 켜야 되는데 생방송은 지각하면 어떻게 돼? 방송 사고잖아요. 지각을 1분이라도 했다 여기에 대한 페널티도 넣어야죠. 아 맞죠. 어 예를 들면 생방송 아침 9시 무닝와이드인데 뭐 못 지켰다 이런 페널티도 스토리가 되죠. 아 당연하지. 네. 어, 그게 왜 벌칙이야? 좋은 거지. 왜요? 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9시에 뉴스를 켜야 되는데 9시 안 켰다 이런 벌칙을 줘야죠. 아 아침에 키는 게 벌칙이라고? 에이 여러분 나한테 줘봐. 8시에 키지. 저 7시 한 시간 빠른 뉴스. 예. 오 나쁘지 않아. 예. 오. 뺏길 수 없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전 취재도 나가요. 현장 취재, 발 빠른 취재. 아. 그래요. 저도 나갈게요. 아예 밖에서 그냥. 나는 해외 취재도 갔다 올 뻔했잖아. 카타르 월드컵 때 나한테 카타르를 좀 가봐래. 아, 나는 형 해외 방송 아이디어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새끼 지 개인 방송 할 때 나 리포터 시키려고. 이번에 항저우 때도 가라는 걸 내가 안 갔다 왔잖아. 저는 안 보내실 거죠? 네. 비행기 값도 안 줘. 나 일단 비행기 값이 없어요. 예. 네. 아 다마스 좋더라. 어 이동형 스튜디오. 아니 근데 형. 저기 뭐야. 그러면은 12월 12일 아 22일이지. 12월 22일. 12월 22일 날 아, 콘서트 한다면. 어 콘서트. 응. 그날 빼놨습니다. 아 그것도 기부. 그건 따로 연습하는 거야? 그거를 향한 이제 여정이죠. 쇼미더머니처럼. 무대 당일날 마이크를 누구한테 줄지 몰라요. 아 진짜로? 긴장감을 거기까지 가져가는 거지. 와. 대박이다. 아. 그럼 팬들도 누가 올라오는지 모르는 모르지. 건데. 그렇게 가야지. 그래? 아. 그럼 나도 아. 그러면 아. 나도 그 똑같이 할게. 아니야. 나 내가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는 걸로. 아니 왜냐면 아니. 포스터에 박을 거. 아니야. 나도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는 걸로. 아 똑같이 해야지 맞잖아.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와줘. 아니야. 정강팔이 띄울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김봉준이 오냐 누가 오냐를 이렇게 해야지 재밌지. 아 그래? 어. 김봉준이 오냐 오메킴이 오냐로 할게. 야 체급 차이 거의 안 나는데. 이거 뭐 홀란드냐 은바페냐 싸움인데. 오케이. 야 그리고 아까 방송 중에 그렇게 대놓고 맥킴이를 저격하면 어떡해 상처받게. 왜? 무슨 뭐 DNA가 뭐 썩었다는 DNA가 개썩었다니까.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야, 인간이 전, 아니야 인간이 전 사장이야. 인간이 아니라니까. DNA가 개썩었다니까 진짜. 상처받아 맥킴이. 뭔 상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폭발식 뛰고 동굴 가지 말든가. 에헤헤이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만해. 요즘 힘들어 맥킴이. 지랄하고 재빠졌네. 아 나 봉아 그 자꾸 방송에서 그러지 말아라. 아니 안 돼.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방송을 더 열심히 한다니까. 아 네가 자꾸 그러면 자꾸 비둘기 온다니까. 아 비둘기 가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로. 너 진짜 이제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마라 진짜.
나 진짜 기분 진짜 나쁘거든. 아 근데 내가 맥규명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서 하는 말이야. 맞아. 아니 열심히 하면 될 사람인데 계속 열심히 안 하자. 근데 봉아 난 이게 좋아. 근데 맞거든? 아 그래서 나도 포기를 했거든? 아 근데 포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 근데도 더 밑으로 가려고 그래. 안 돼. 나 예전에 오츠크로나 합방할 때 개꼰대 됐잖아. 내 대기실에서. 응? 멤버들이 우린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오빠! 아 말이야. 아 야 어디 늦고 그러지 마라. 아 몰라 오빠 다음에 안 늦으면 되지. 야 대표인데 임마. 아 형님 저희는 오빠인데요. 그래서 이 녀석아 늦었으면 죄송합니다가 먼저지. 맥힘이지 그 안마 의자에 누워가지고. 아이 우리는 그런 거 못 봐. 근데 원래 지각은 안 돼. 지각은 안 돼. 우리는 지각을 어떻게 잡는 줄 알아? 네? 야 그거 바깥쪽 아, 연습실 비춰줘. 우리는 이거 말로 하면 정치가 안 돼. 제일 무서운 건 방송 정치잖아. 아. 딱 시간 맞춰놓고 저걸 찍고 있어. 우와 대박이다. 나 5시 반까지야. 근데 저 화면 안에 안 나와. 그럼 지각이야. 일부 나와. 침대방도 보여줘. 예, 보라로 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 깨우는 거야.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와, 근데 저거는 진짜 꼴보기 싫겠다. 예? 애들이. 와, 이 새끼 지독한 참시하고 있네.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저게 최근에 동고동락 콘텐츠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아, 그래. 어, 아, 24시간 같이 동고동락 하네? 어, 그렇죠, 그렇죠. 이 넓은 데서? 그렇죠, 그렇죠. 어, 너무 좋다, 콘텐츠. 나도 할래. 잠시만. 나도 할래라는 게 이제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가 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끼리. 아 무간의 동거동락. 근데 우리 둘이서 할 걸? 예 예 일요일까지 하고. 같은 날에만 하지 마라. 어 좋다. 같은 날에만. 아니 왜냐면 옛날 어차피 콘텐츠 돌고 돈다고 옛날에 유재석 선배님이 그래. 그걸로 국민 MC 반열에 올라왔잖아. 갑자기 자고 있다 일어나서 상식 퀴즈 내고 알지? 그래. 눈곱대면서 러시아의 수도는 너무 좋다. 재밌는데? 아 해야겠다. 여기 빌려줘. 아, 내 아이디어인데 내 스튜디오에서 네 아이디로 키겠다. 괜찮다. 신선하긴 하네. 예 이러는데. 촉촉이 자리 너 은성이 민성이 오고. 야. 아니 근데 촉촉 오빠 자리는 촉촉 오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자리? 저 자리가 근데 중요하긴 해. 아 근데 사실 나 이거 봉준이 때문에 한 거야. 이거 이 원격 시스템. 아 진짜? 이 매니저가 밖에서 컨트롤 다 하고 이거. 이거 원격 시스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프리카 최초 도입시킨 게 접니다. 예. 접니야? 예, 접니가 아니라 접니다. 아, 접니다라고. 접니다. 네. 이게 원격 시스템. 이거 다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가지고 애들 다 가르쳐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사람이 상맘입니다. 그래서 상맘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친구가 또 카피카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가 원조인 거는 존나 생색을 내야 돼. 그 프레임 벗어나려고. 그건 인정합니다. 잘하네. 김봉준이 한 거 중에 뒷방. 아 저희가 뒷방 있지만 사실 원조가 맞지 않나 거기? 뒷방이죠. 감정돈 뒷방. 이 감정돈. 시스템은 진짜 BJ야. 감정돈 뒷방 시스템은 어떻게 됐냐? 갑자기 정윤종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해가지고 이제 방송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뒷방 하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치. 그리고 약간 매니저의 캐릭터와도 빙첸이 원조인가 아니면 누가 원조인가? 뭐가 매니저? 매니저의 약간 캐릭터와 원래 그 전까지는 매니저들이 방송에 나와서 막 BJ랑 같이 웃기고 안 했어. 원조가 거긴가? 모르겠어. 난 어디가 먼저지 거기? 그거 뭐 그거 원조 따서 뭐 할 건데? 원조를 네가 먼저 따졌어. 지가 지금 먼저 그 원격 지가 원조라면서 지가 족발 장충동 해놓고 빨아주고 있는데 지금 그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다 원조인가요? 아 그러네. 돈 봐라 옆에서 예. 웃기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등을 댔잖아. 예. 그럼 내가 멘트를 쉬겠다는 거거든. 예, 예, 예. 이럴 때 너가 딱 치고 나와서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나와야지. 네가 지금 차돌 먹을 때니 이 새끼야? 그러면은 일요일까지만 있다. 여기 월요일 날 여기 왔다. 그 잘하고 와야지 볼 거여도. 근데 돈 받아. 예. 아 근데 이게 참 조금 아쉽다. 나 때는 이게 진짜로 멘트 하나라도 더 치려고 에이. 나는 이 차돌박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에이. 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멘트를 칠까 그것만 이제 기울였는데 요즘 애들 그런 애들 없어. 아, 그런가? 아이 최악 왔다 냅둬! 아니야 아 근데 너무 근데 사실 그냥 말없이 밥 처먹을 거면 차라리 너 말고 그냥 옆에만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에이. 내 입장에서는 맞잖아. 맞죠 맞죠. 근데 저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에이. 계속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데 제가 아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에이 그거는 미리 자기가 검색을 해봤어야지. 나무위키 이런 데서 몰라도 아는 준비가... 척 했어야지. 그래 유은이 봐봐, 나 아까 전에 타진률 얘기하는데 오 맞아 맞아 이러길래 어 얘는 타진률을 몰라 했는데 맞아 맞아 하길래 내가 물어봤잖아. 너 타진률 알아? 하니까 아니 몰라 이러더라. 그래서 얘는 리액션 기계잖아. 방송 8년 해가지고 리액션 기계가 됐어. 그래. 근데 마저마저도 잘해야지. 그 이상한 이간질에 속을 수도 있어. 아 맞아. 그쵸? 쟤는 더블링만 한다. 아, 조심해야. 맞아 맞아. 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대화하시는데 말 안 하냐고. 용병을 하고 앉아있는 우리가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 말 같은 말 같진 않아요. 이쪽이 할머니 이쪽이 할아버지. 아니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얘기 뭐 우리가 언제 옛날 얘기를 했어. 아 그럼 언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옛날 얘기하는 게 맞지 미래 얘기하면 미친놈들이요. 일어나지 않은 망상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야 이틀 뒤에 내가 5만 달이 찍었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틀 전에 내가, 찍었네가 맞지. 내가 갑자기 일요일날 8만 달이 찍을 것 같은데 이게 대화가 돼?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인간은 옛날 그래, 얘기하는 옛날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럼 그래. 여러분들 아유 너 저 가가지고 예. 저기 그 예. 얼음컵이다 두고 예. 그래 얼음컵이 뭐냐면 컵에 얼음을 넣어갖고 와달라는 거야. 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지. 근데 원격이 어쩌고 뭐 아이고 팀비어 엄마 그리고 유은이는 많이 이뻐졌다 진짜. 근데 오빠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 나는 밥을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첫 질문이 뭐였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거기서 이제 갈등하는 거지. 실제로 밥 먹은 나와 방송을 하고 싶은 나. 아 방송 이긴 거지. 맞지. 아 근데 형 나는 알았어. 뭘 알아? 밥 먹은지. 어떻게 알았어? 형 딱 밥 먹었어 했을 때 원래라면 엄청 반기면서 오 뭐 먹을까 이거였는데 그래 어디로 갈까 이거였다. 이거는 밥을 먹은 거야.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너랑 비방으로 먹었을 때 내가 밥을 안 먹었을까? 아 거기서 먹은 거였어? 먹고 있었지. 그거? 아 근데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 너가 이제 보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밥이 중요하냐 보라가 중요하지. 와 근데 그러면 내가 의외인데? 왜? 먹은 상태에서 그걸 더 처먹은 거라고? 너무 맛있었어. 와 이거는 공복이 아닌데 감자탕은 미쳤던데? 그러면 성신경에 먹을 텐데 대박 컨텐츠인 거네. 밥을 먹었는데도 또 먹으러 간 거잖아. 아니면 내가 진짜 대박 돼지거나. 근데 졸라 웃겼던 게 김봉준이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김준현 형이 있는 거야. 맞아.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식당에 대한 어떤 믿음감, 신뢰도가 쫙 올라가는 거야. 너무 올라가면서 준현이 형님이 와 엄마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조용히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느꼈지. 여기 대박이다. 진짜 찐맛집이다. 그치. 진짜 굴.. 아 왜 뭔데? 그리고 저희 거 계산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봉준이가 형 김준현 씨가 형보다 몇 년 선배야? 우리 동기야? 근데 아니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계속 무슨 서수기 대표님 만나는 거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최근 형님이. 그래가지고 아 좀 많은 선배가 보다 하니까 선배인가 봐요. 그러니까 동기야? 이러더라고. 이 친구 잘 모르네. 이재동이 선배야 후배야? 선배지. 선배야? 그 후배들 중에 잘 나가는 후배 없어? 윤종이? 그래 윤종이 처음 봤을 때 편하게 대했어? 아 똑같네. 후배여도 아 후배거나 동기여도 잘 나가면 선배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김준현, 허경화, 박영진, 박성광 이런 형들하고 같은 연도에 데뷔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 달 먼저 데뷔했는데 동기한테 이렇게 얻어먹었는데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다음엔 제가 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아무래도 인기가 너무 사니까. 근데 나이는 더 많은 거 같지. 나이는 훨씬 많아. 나는 그러면 나는 20살에 됐고 그 형은 30살에 됐어. 그러면 나는 또 나이도 비슷 연령과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나 형이라서. 근데 그날 옆에 있던 분이 개콘 PD님이었어. 뭐야? 그래갖고 나한테 그랬잖아 개콘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속으로 이 생각했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방청객으로 한번 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는 거야. 왜냐면 웬만한 방청객보다 내가 2인분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도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시더라고. 그렇지. 왜냐면 근데 좀 아쉬웠어. 왜? 내 얼굴을 제대로 정면으로 못 보셨나 봐. 제대로 봤으면 개그맨 섭외했지. 바로 캐스터했어. 그럼 맞지. 오지현 형님이 그렇게 섭외됐잖아. 내가 그때 네. 저기 그 뭐야 그 꽁트 했을 때 감스 형이랑 꽁트 했을 때 그 형님 이종훈 종훈이 형님이 네. 그 동자 형님한테 옥동자 형님한테 내 사진 보여줬다며. 아 진짜로? 전화 통화했어. 와 대박이라고 이 친구 대박이라고? 아
빅터 감사합니다. 피지컬 좋다고, 피지컬 좋다고. 어, 진짜로. 옥동자 씨한테 외모로 인정받은 건 우리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한테 월클로 인정받은 거야. 오. 있거든. 웬만큼 이거 아니고서는 거기는 인정 안 해줘. 아, 피지컬 외모일 때. 아, 그 댓글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맞아, 맞아. 근데 너도 그걸 아니까 왔고 대장 동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돈반이도 예. 그거래. 얼굴이 커서 두 돈반이래. 예, 예. 아, 진짜. 어, 네. 근데 얼굴 크긴 해. 예. 아, 근데 넌 안 돼. 예? 그래, 근데 안 되긴 해. 왜냐면 안 돼. 어, 수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도 쳐먹을 생각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껴가지고 예. 막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고 막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없고 막 이럴 거면 차라리 이우리처럼 이렇게 이쁜 애가 그래. 더 말 많고 이러는데 옷을 저렇게 입던가. 그러니까 아니 배고픈 거면 그냥 밥 방송 끄고 네. 밥을 먹던가. 아, 우리도 뭐 진짜 이게 배 안 고픈데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어, 배고픈데 예. 그러는 거잖아. 그래.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에어팟이 좀 아쉬웠어. 아. 우리 감성은 버즈로 갔어야지. 아이고. 갤럭시 감성으로 갔어야지. 제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밖에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어쩔 수 없는 공감해. 생각해보면 예. 나도 그럼 디코 형이랑 처음 방송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철구 형이랑 둘이서 얘기하는데 네. 철구야 이렇게 하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철구 형이 왜 그랬대요? 막 이러면서 니그니 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낄 자리가 없더라고. 심지어 디코 형은 티키타카라고 던져줬는데 네.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네.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랬어 디코 형. 아니 이 새끼는 뭐 어, 말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가 뭐 메이저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던져줬잖아. 그럼 거기서 아니 형보다는 뭐 메이저겠죠 그렇지. 뭐 이러면서 뭐 티키타카를 해야 그렇지. 되는데 거기서 내가 걷다 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마자 지코 형님 이러면서 와 하는데 식은땀이 막 그렇지. 나면서 정말로 자다 그때는 머리가 하얘지지. 어.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건 양반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거루 형님 운전하시면서 헤이 저 새끼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나 나이 40살인데 20살을 이기겠다고 막 이렇게 내가 이긴다고 오잖아. 그러면서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 몇 년 뒤에는 내가 더 시청자 많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거루 형님이. 아 멘트를 어 멘트를 오. 했어. 그래서 속으로 이 생각했지. 뭐라고? 절대 안 따인다. 형 내가 죽어도 안 따인다. 내가 죽어도 안 따인다. 와 그게 레전드였어. 이제 좋은 일을 아니니까 거루 형님이 한번 갔다 오셨어. 근데 방송도 없는데 지코 형이 그 간 거야. 면회를 출소하는 날 간 거야. 그리고 나는 우애가 너무 깊다 싶어서 지코 형이 나 형님 그래도 진짜 가서 챙겨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뭐라는 줄 알아? 살면서 그래도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 진짜 잘한다. 대놓고 공중 제비 돌러 갔지. 어 진짜 미. 어 두부 주니까 아이고 내 동생 하면서 신났어. 어. 아니 형님 그럼 그거 한번 웃기려 가신 거예요? 아주 꿀잼이야. 와 개똑같다. 아 진짜 오신 거 같은데. 진짜 개똑같대. 아, 봐봐 진짜로. 나도 뭐 저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지만 오메킴 장착돼 있지, 지코 형 장착돼 있지, 철구 형 장착돼 있지.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서 디테일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너는 그저 처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야, 그래서 예. 옆에서 리액션이랑 개인기 한번 해. 개인기 뭐 있어? 개인기 한번 해. 풍선이라도 한번 볼까요? 어? 풍선을 본다고? 예. 어 보자. 뭐야? 오 가져. 근데 심지어 처먹지도 못해가지고. 진짜야? 예? 오 진짜 풍선이야. 뭐야? 오오오. 오. 예. 아쉬운데. 풍선 진짜 불기만 했네. 나는 형 진짜 혹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좀 그런데 나 이거 진짜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스키장 방송인데 지코 형이랑 나랑 철구 형이랑 아까 전에 말했던 고령님이랑 이제 다 같이 가가지고 이거는 내가 민심을 살릴 방법은 딱 하나다. 딱 하나다. 스키장 타는데 스키 타는데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자. 아, 몸개그를 하자. 아, 진짜로. 굴러 떨어지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스키도 못하나. 그래도 올라갔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기회였지. 어? 카메라가 원샷으로 나한테 와. 와, 왔다 왔다. 왔어. 몇만 명이 봐. 와, 원샷으로 왔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거기서 무리수를 둔 거야. 어떻게? 뒤로 탔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맞잖아 엄청 높은 데인데 아예 아예 뒤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청자 채팅창 막 난리 났지 막 오버한다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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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알지 사람이 궁, 그 궁지에 그 가면은 몰리면은 이상한 그거 자, 하는 거 어. 난 진짜 얘 보면서 딱 그런 근데 난 그게 더 슬프다 혹시 뒤로 내려오면서 등 뒤로 핸드폰 채팅창을 봤니? 아니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아, 뭐, 막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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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빡빡을 잘해야 돼. 예. 진짜로. 아니 근데 아까 난 네 얘기 듣다가 요건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어.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나는 내 방송 인생에 위기가 많았지만 난 좀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다. 아, 어, 처음부터 그런 거야?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아, 나 원래 근데 성격 자체가 성격이 그래 그냥? 어. 아, 그럼 스탑 때도 정면 돌파를 한 게 그거야? 말 너무 잘했네.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가지고 프로게이머가 일단 되긴 됐어. 됐는데 어. 이게 정면 돌파로 했는데 계속 안 돌파가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잤어. 아~ 잠을 줄이고. 어. 그래서 어. 마지막 돌파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어. 연습을 한 거야. 와, 정면 돌파. 근데 어. 그 PC방 예선 뚫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 어. 근데 그 예선을 뚫어버린 거야. 뚫었어. 그것도 정면 돌파잖아. 어. 그렇게 그게 습관이 됐어. 근데 이제 프로로 딱 오니까 안 돼.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있지. 아... 어, 이게 왜냐면 아... 전국에 있는 재능 넘치는 사람들이 다 오는 덴데. 내가 그래서 그 말을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기보다 안 믿어.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 아니야. 난 아니라고. 노력은 누구나 하는 거고 재능이 있어. 아, 난 이렇게 생각해. 어. 그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답도 없다고. 그게 메시나 은바페나.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메시 은바페는 내가 훈련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공감이 안 가. 근데 나는 이제 옆에서 본 뭐 영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이커닝 같은 경우는 이제 듣잖아. 어, 듣지.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어. 듣잖아. 어. 그분들은 공감이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이렇게 막 월클들은 솔직히 좀 공감이 안 가. 아 그래 그래. 나는 메시는 최고의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최고의 재능? 응. 아, 아니야?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 노력을 당연히 했지. 근데 이게 재능이 좋다고 해가지고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이게 입꼬르가 되는 게 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재능이 좋은 건 너무 그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왠지 메시는 그 약간 놀기도 할 것 같고 네이마르는 약간 그 느낌 있어. 뭐. 너무 천재여서. 좀 노는 거 같아. 걔 친구들한테 월급 받잖아. 맞아. 노는값 받잖아. 그거 알아. 어떻게 알아? 가출을 받지. 역시 봐봐. 너만 이런 것도 봐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네이마르처럼 축구 잘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시청자들한테 말 한마디로 꺼내려고 근데 요즘 유튜브에서 뭐 봐? 아니요 방어요 나는 미스터예요. 자 오늘 저 1달러짜리 호텔과 1000달러짜리 호텔을 가볼 거예요. 이게 뭐야? 미스터비스트잖아. 미스터비스트. 아, 이걸 보면 이걸 보면서 이거 다 뭐라도 뭐 한마디라도 거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오늘 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타진료 얘기를 왜? 그럼. 아니 뭐라도 한마디 해보려고. 와피컴즈가 튀어나왔어야지. 어? 타진료. 그래서 이제 와피컴즈가 이거 튀어나오고 시청자들이 와 너 저기 그 뭐야 기억력 좋다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계속 파생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내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전두환 12.12 사태를 내가 왜 얘기하는데? 내가 뜬금없이 전두환 왜 얘기하냐고 짠한형 성시경 아 그 신동엽 유튜브에 정우성하고 황정민씨가 나온 걸 본 거야 역시 서울의 봄 본 거야 그거 보면서 와 배우들이 술 먹는 거 졸라 재밌구나 하면서 아 서울의 봄이 개봉하는구나 이게 들은 거야 그래서 서울의 봄을 봤는데 내가 모르는 현대사야 내가 한국사를 땄는데도 그래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 거기서 갑자기 꼬꼬부에서 그런데 말이지 여기서 여기서 12.12 사태를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렇지 지금부터 해 그래가지고 이제 12.12 사태를 보는데 12.12 사태 보니까 그렇지 연결 그 연결고리 돼가지고 그렇지. 이제 알고리즘이 갑자기 내가 복귀, 잠들었는데 연결고리 갑자기 실미도가 나오네 실미도 그래서 오늘 실미도 얘기한 거 아니야 비겁한 명령입니다 야 너는 정말 이게 그래 그래 감스터가 다음 주에 김원신 불러서 아프리카 꼬꼬무로 한다네 와 진짜 그렇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거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에헤이. 너도 언제든지 나라를 갈 수 있다 나라 퀴즈쇼 이건 뭔지 야 나라 퀴즈쇼 그래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다니지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이런 거잖아 빰빰빰빰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한 남자는 여자한테 뭔가를 건네는데요 빰빰빰빰빰 요게 이제 쇼츠가 틱톡이나 쇼츠가 아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이게 나라 퀴즈쇼 그게 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거 말 잘했어요. 김동주 씨가 아 이거 좀 얘기해봐요. 야 오늘 이거 재미 얘기 재밌다. 아 왜냐하면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맞아. 이제 그 진실을 얘기를 안 하면 그렇지. 이제 나락을 가는 그걸 그렇지. 했었어요. 그 트루 오브 라이 김구라 선배님 트루 오브 모먼트 그렇지. 근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도 카피한 겁니다. 그것도 미국 거 카피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미국 거를 한국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전주 비빔밥 LA 지점이라 그렇게 카피해서는 이렇게 건 없죠. 그렇죠. 검색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이 뭐 원조다 뭐 원조다 뭐 하는데 김정 PD님도 뭐 봤겠지. 그치. 아니면 안 본 거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아니 영감 얻었겠지. 오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봐봐. 너 오늘도 봐봐. 그래. 너 지금도 봐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 한 마디도 안 해. 기회를 이렇게 아니 그럴 건데. 거면 너는 안 된다니까. 이강인이 봐봐, 패스를 얼마나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강인은 패스를 해도 뭐 이게 받는 사람이 은바페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있어야 근데 전방에 동팡조우 있으니 답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너한테 이렇게 패스를 해줘도 너가 못 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잠깐만 우리가 기회를 좀 안 주긴 했어. 야 공준아 남자답게 기회 한번 주자. 자 돈바나 예 살려. 아 근데 이거는 또 물까요, 형이 또 좀 문제다. 어떤 면에서? 형 그러면 내가 막 갑자기 이렇게 밥 먹다가 형 어디로 좀 채워봐 이렇게 했을 때 형이 뭐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서 영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사실 한국 영화 굉장히 지치셨죠? CGV 가자니 15,000원에 이거 팝콘까지 하면 3만원이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10분 동안 광고도 봐야 되고 알았어. 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잘라주잖아요. 봐봐 내가 방금 아무 생각 없이 칼국수를 흡입을 해버렸잖아. 근데 그래.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던져놓고 칼국수 먹으려고 하면 이게 얹혀.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입으로 네. 오디오를 채우면서 한 손으로 김봉준한테 제로 콜라를 내미는 멀티가 돼야 돼. 그래. 우리 동양인들은 아니 그 어쨌든 네. 프로게이머들은 이제 일꾼 뽑고 그 다음에 공격까지 하는 멀티태스킹이 있다면 우리 같은 방송인 같은 경우는 먹으면서 먹기 전에 어떤 질문을 했고 먹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항상 옛날에 말하는 게 다음 주에 체간에 뭐해? 다음 주에 체간에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 이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 주까지 집중을 해놔가지고 저희가 콘서트를 아니야 길어. 됐어. 알아서 잘라주잖아. 봐봐. 먹었잖아, 내. 그럼. 예. 먹었잖아. 예, 예, 예.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그럼. 너무. 야, 시청자들이 우리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야. 몇 시야 지금? 네? 새벽 몇 시? 새벽 3시인데 2만 5천 명이야. 야. 새벽 3시에 우리가 뭐 먹방 찌양님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게 먹방 보려고 보겠어? 정확하게. 우리 그냥 토크 보려고 서울. 보는 거지. 홍 반중보다. 야, 이렇게 다. 그리고 유은이가 참 잘하는 게 있어. 맛있게 이렇게 먹어야 돼. 자연스럽게 저때 유은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시청자들이 유은이 챙겨라 유은이 챙겨라 이런 거 안 나오게끔 맛있게 먹고 꼭 가잖아. 유은이 챙겨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생겼어. 그럼 저런 애들이 눈치 없이 여자애가 다리, 자기 다리 이뻐갖고 다이어트하고 딱 각선미 나오는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무릎 담요 줘라 그럼 역해 무속으로 저 개새끼가 왜 내 앞풍막을 하지? 눈치가 존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속바지 입어 봐봐 또 쳐먹잖아. 진짜 이거는 속바지 입었어. 이거 걱정하지 말고 속바지 입었어. 너무 아이고, 좋아. 진짜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것도 얘기해. 속바지를 안 입었어도 입었다고 해라. 그건 내가 신고를 할게. 그건 내가 신고를 할게. 라고 할 뻔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 아프리카 예. 얘기 좀 해야 돼. 이제. 예. 아프리카가 요즘 일을 안 해. 너만은 예. 뭐 어떤 점에서 일을 안 하는지 그래 얘기해봐. 아 요새 버퍼링이나 펑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이제 뭐 방송 옮기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고 좀 그런데 아니야 봉준이가 원한 답은 이게 아니야. 봉준이가 엔터를 차린다고 했으면 아프리카가 어떤 걸 지원해 줄지 생각해서 미리 연락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했어, 없다 뭐. 이거 했어? 했어요. 아 지금 일을 잘하고 있구만. 적재적소에 하고 있어 이 녀석들. 안 하면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아, 빨라. 예. 버퍼가 생기고 뭐고 뭐고 이거 내가 지금 몇 주 전에 말한 거야 정확하게. 예. 한마디 해 대표님. 그래 소신발을 할 때 해야 돼. 대표님 해주세요. 아 대표님을 강남 앱 서비스 만드네. 그러니까 해주세요라. 해주세요. 뭔 해주세요야 뭐 배달 서비스도 아니고. 그러면 저번 주에 뭘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하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 야 근데 이 친구 좋겠는데 왜? 신인인데 벌써 프레임 씌워줬잖아. 방송하기 편해.
노잼 프레임이요? 아니! 아니야. 이게 무슨 정영돈 형도 처음에 무한도전 노잼으로 시작했어. 아, 근데 그걸 벗는 순간 이제 세계 최고의 코미디언이 됐잖아. 예예예 예, 예. 나는 진짜 이거는 정말로 불안 치고 형. 또 갑자기 정영돈 형님 말하니까 정영돈 형님 생각나면서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알지. 정영돈 형님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딱 그걸 느낀 거야. 그때 어 막 무용돈이다 무용돈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있었어. 어 왜냐면 어 막 초반처럼 막 재미없는 것 같다 재미없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정용돈 형님 무한도전 1편부터 제 것까지 찾아봤어. 어떻게 적어 어떻게 적어가는지.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진짜 얘처럼 지금 혼이 나가 있는 것처럼 두동강난 것처럼 막 어디를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 멘트도 잘 못 꼈어. 근데 맞아. 어느샌가부터 멘트도 잘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봤단 말이야. 그치. 처음에는 완전히 막 얼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박명수 형이 막 한마디 하면 상처받았대 그때. 그래 그래. 너 지코 형한테 상처받는 것처럼. 명수 형은 티키타카라고. 야 돼지 새끼야. 야 KBS가 MBC 왜 왔어? 이러면 어 형 형도 KBS 하잖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어 개그맨들끼리 왜 저러나 이랬다는 거야. 그래. 그걸 네가 공감했구나. 그렇지 공감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한 게 생각된 게 아 언제부터 이게 좀 약간 형돈이 형님이 좀 입이 트이면서 이렇게 좀 잘 됐을까. 캐릭터를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서 너무 잘 잡아줬어. 노잼 캐릭터 이렇게 잡아주다가 동시에 얘기해도 돼? 나 정답? 언제부터 네. 이게 풀렸나 특집? 무슨 특집부터 풀렸는지 얘기하려는 거지. 하나 둘 셋 얘기할게. 하나 둘 셋 친해지길 바래. 친해지길 바래를 모른대잖아. 아 친해지길 바래 하야? 아니야. 어? 아 맞아. 아니야. 맞아. 그 전부터 이미 잘 돼 있었어. 아니 그 전부터 좀 웃기다는 평 있었어. 아, 잘 된 건 개콘에서부터 이미 잘 돼 있었어. 아니 그게 별로...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는 미존개오라고 해가지고 미존개오는 훨씬 나중이야. 무한도전 자체가 친해지길 바래로 있어. 오 진짜 리얼 버라이어티다. 그때부터야 맞지? 그때부터 무한도전도 잘 되는데 그때 형돈이의 뭔가 멤버랑 못 어울리고 이런 모습이 캐릭터가 되면서 오히려 잘 나갔어. 맞지? 은갈치는 완전 나중에 레전드 때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 말이 맞죠? 은갈치도 뭔 줄 알아? 예! 네. 알아? 은갈치 시장에 아 진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보신 분 아니에요? 그니까 뭐야 얘 미존개요 몰라 미존개요? 미친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아, 나는 진짜 박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야 아프리카 방송하는데 아... 뭐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냐 너희 너무 꼰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최근 트렌드 다 알던가? 그렇지. 너 나보다 최근 트렌드 다 알아? 나는 이렇게 보여도 최근 트렌드 다 알아요. 최근 트렌드 다 알아야 된다고 알아요. 진짜 싹 다 알아. 왜냐면 카피해야 되니까 맞잖아. 안 믿어. 너무 대놓고 하면 티나거든. 그래서 얘가 예능을 한국 예능을 안 보고 인도 예능 이런 거. 인도 뭄바이 TV 이런 거 본단 말이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인도는 요즘에 뭐가 인기야? 내가 발리우드. 이거는 진짜 MSG가 아닌 게 진짜야. 예전에 저기 그 무엔터 때 컨텐츠 찾다 보니까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할게 없어서 와 세계 예능을 쳤어. 세계 예능 원작. 근데 갑자기 인도 유튜브 딱 나가지고 다 춤을 추고 있는데 근데 다음날 시조새가 다 춤추고 그래서 계속 이거다. 이거다. 인도다. 이게 아프리카 트렌드다. 어 그래가지고 인도 예능 막 찾아보면 그것도 했다니까. 대박이다. 말 나온 게 뭔데 나 조세는 지금 스타 JS도 너무 응원하지만 걔가 진짜 보라 할 때 가장 신입 BJ가 해야 되는 어떤 교과서 같은 행동들을 했어. 아 그래.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진짜 열심히 했어. 걔는 칭찬할 게 하나가 뭐냐면 보통 신입 BJ들은 섭외할 때 아, 그치. 섭외를 잘 안 해. 그치. 예를 들면 눈치도 보고. 나한테도 막 눈치 보이고 이래서 아. 근데 섭외할 때 나한테도 형님 혹시 이 컨텐츠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아. 이런 게 맞아. 내 입장에서는 개꿀 빠는 거거든. 왜냐면 당연하지. 하루 나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웃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 잘 안 한단 말이야. 못하지. 왜냐면 김봉준 불러다 놓고 먹방만 하면 진짜 이 먹은 밥알만큼 처 맞을 거거든. 밥알이며 깨고 이것처럼 김봉준 델다 놓고 나 오늘 먹방인데요 이 지랄 떨어봐. 심지어 왜 몇 년 전 때 오컨모 오컨모하고 심장 막 할 때 오컨모 개그맨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건 좀 궁금해. 막. 매일매일 시청자들이 오컨모 오컨모 할 때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정면 돌파했나?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저건 뭐냐면 기분이 좀 좋을 때 하네. 말 잘했네 최근 씨. 정말 정말 나의 자랑을 하게끔 질문 잘했네 이 뜻이고 내가 하나 말하면 그런 정면 돌파 이 오컨모 오컨모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일주일 컨텐츠를 짤 수 없어. 없어. 근데 오늘처럼 그냥 즉흥으로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즉흥으로 하는 걸 이미 기획했다는 듯이 그게 어려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했어.
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오늘 탐방을 했는데 폰번호를 교환을 했어. 폰번호를 교환을 하고 이제 뒤로 카톡으로 혹시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미리 이렇게 섭외된 거 마냐. 그렇지. 척척했지. 컨텐츠 아, 짜져 있는 척. 그렇지. 어 컨텐츠 짜져 있는 척 하고. 어 근데 요즘에는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즘 보라하기가 너무 편해. 오 요즘에 진짜 편하게 하더라. 너무 편해. 오. 진짜. 아 근데 방송을 대충 한다는 뜻은 또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너무 놀랬던 게 어제 롤 끝나면서 한 말이 형님들 내일은 이제 좀 탐방 한번 하면서 영다리부터 탐방해가지고 한번 발굴해 볼게요 하는데 시청자들 오 대박 대박 이러는 거야. 그치, 그치. 옛날에였으면 탐방한다고 하면 이 개새끼 그냥 뭐 준비 1도 안 했네. 그때는 사람들이 뭐까지 기대한 줄 알아? 아 김봉준이 탐방을 하면 이게 4D로 사람이 실제로 튀어나오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 상상. 에이 설마 이 새끼가 메인 시간에 탐방만 하겠어? 그치. 그게 있었다는 거야. 옛날에 오빠 보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카톡 보냈어. 혹시 내일 이거 하는데 와줄 수 있어? 약간 그래. 근데 진짜 뭐라 했어 그때는. 그렇지.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때 네가 아니지. 아니 말 그만해. 내가 말할 테니까. 짧게 얘기해도 어. 나는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유은이가 말했다시피 다 단톡 같은 그런 걸 보냈어. 혹시 이 컨텐츠 하는데 나와줘. 이 컨텐츠 하는데 나와줘. 그거 다 섭외한 거야. 그렇지. 어, 요즘에는 안 와요. 요즘에는 진짜 안 와. 내가 그래서 최근에 만든 거야. 옛날에는 보라를 만들고 사람을 섭외했잖아. 네. 보라를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재밌어. 근데 누가 나와야 재밌는 거야? 아 근데 형. 그렇지. 칼국수를 하나밖에 안 시켰어? 하나밖에 없던데? 아니지 아니지. 아이 촉촉아 그거 뭐 하나 해줄게. 그 면 하나 해가지고. 아니 칼국수 하나는 형 이거는. 아니 면이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라면이 있잖아. 면을 넣어서 먹으면 돼. 아니 칼국수 하나는 선이 너무 많이 넘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선을 안 댔는데도. 아니 이게 칼국수 면 하나는 아 이건 너무 심각한데. 아니 밥을 볶아 먹어야지 이제. 그거 시켰잖아 이거. 볶아 먹을 밥 시킨 거야. 달걀이랑. 볶아 먹을 밥을 따로 시켰잖아. 이건 볶으면 돼.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어 보여. 국물을 좀 덜어야겠네. 국물을 좀 쫄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뜨거우니까 저기 그 뭐야 이거 잡는 거 들고 돈 받아. 예. 저기 가가지고 장갑을 끼셨는데 안 됩니까? 안돼 안돼 이거 이건 이거 안 되고. 어 이거 해가지고 그 국 볶을 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해요. 알겠지? 야무지게. 근데 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말해. 밥을 언제까지 드시는 거예요? 아 나 이 새끼 진짜 우리가 돼, 밥을 먹는다고 오해를 우리 꼭 하려고 밥 먹는 척 하는 거야 지금. 방송을 하는데 장치잖아. 맞지. 야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버리네 이거는. 아 근데 이 새끼가 참 안 될 새끼인 게 진짜. 왜냐면 나는 이제 살찐다고 시청자들이 그렇지, 뭐라 그렇지. 뭐라 하니까 정말 숨겨서 잘 쳐먹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버리네. 어? 1025개면 킥드럼 베이스인데요. 들어와. 그게 돼? 아 이렇게 할 때는 3분 동안 지겨우니까 4번 카메라. 틀어주세요. 아니 그 킥드럼 베이스가 나와? 아니 1025개를 쏘면 돼. 아 나오나? 아 잠깐만 네 방송이지?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충 한 1000개 쏴주면 틀어드릴게요. 아 틀 수 있어? 네 틀어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 문 열어. 네 문 열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이거 해야 돼. 아 좋다. 아 나 근데 신발이 이거여가지고 저기 구두 하나 훔쳐. 우리 거 신는데. 1번으로 바꿔줘. 1번으로 바꿔줘. 그 빨리 저 이제는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고 200하게는 안 돼. 이런 설레를 남겨서는 안 돼.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이거든. 인간은 익숙해지면 거기에만 만족하려고 해요. 이거는 해야 돼. 나는 당신이 팀장 중에 수금팀장을 뽑아야 돼. 시청자 대상으로.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자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 자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3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야 돼. 아 그래? 이거 웃기기만 하면 이거 분명히 아니 지금 이렇게 먹방하는데 200개 터진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군. 조금 아쉽긴 하네. 조금 아쉽지. 맞네. 안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그래도 여러분들 한 1000개만 또 아니 왜 어쩔 수 없어? 여기 구두 왜 이렇게 높아? 오우 야 이쁘다. 야 웃다 우리 유은이 미쳤네. 어디 한번 4번 해봐. 4번 야 유은이 와, 왔다 우리 유은이 이거. 아 이러면은 그 춤 춰야 되는데 하나 해야 되는데 맞잖아. 하면 돼. 와 우리 인턴이가 이뻐. 야 진짜로. 근데 1호는 안 돼. 1호 빨리 해야 돼. 자 우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돼 여러분들 지금 안 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르신도 OTP 카드 찾고 있는 거야. 이제 봐봐.
그래? 충전하려고. 그러고 싶은데 터지는 거지 뭐. 지금이 민망하지? 품 기다리는 거. 너 좀 견뎌야 돼. 맞아. 이제 사옥을 이제 당신만의 무엔터가 아니잖아. 그래? 어. 근데 나 이런 생각도 들어. 뭐라고? 아 이게 천 개 한 명이 쏘는 거보다 무기용으로 천 개 만드는 게 난 더 쉽다는 말인데. 그것도 맞지. 맞아! 아이고! 자 음악 하나 틀어줘. 킥드럼 베이스 하나. 변비 걸렸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촉촉아 그 유튜브에서 킥드럼 베이스 하고. 드럼스. 이번 주 요일 최소. 와! 담당이니까. 그리고 유은이도 왔으면 뭔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나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했단 말이야. 그치. 내 매력 발사 못했단 말이야. 그치. 야, 근데 너 피부 관리 아니 너? 피부가 거의 결점이 하나도 없네. 와. 저도 잘 춥니다. 와, 왜 추세요? 예. 저도 잘 춰요. 와. 그치? 넘겨줘, 넘겨줘. 예, 1번 넘겨주시고. 자, 이제 밥을 볶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좋게. 그래가지고 언제든 천 개 터지면 유은아 그 카메라 이제 네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직속으로 이거 가져가도 돼요 집에? 숟가락 하나만 이제 최가는 거라서 아 저 있잖아 유은이가 근데 참 보면은 어디 가서도 잘하는 게 나이는 어린데 경력은 무시 못한다는 게 그치 진짜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이쁜 줄 알아가지고 옆에서 그냥 밥 먹는데 그냥 밥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근데 넌 역캠도 아닌데 왜 밥만 먹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생각해. 아니면 힙합처럼 이거 10개 먹으면 인정 그것도 예?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너가 쯔양님처럼 이거를 10개 볶아가지고 10개를 먹으면 인정 근데 우리 와 카메라 카메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빠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4번 내가 잡아줄게 예 어 4번 오케이 자 음악 주 오 좋다 아, 구찌 구찌 어. 아 구찌 돼? 어, 아 저 킥드럼 베이스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킥드럼 베이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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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드럼 베이스 하지마 구찌해? 어 아 구찌 구찌 틀어줘 킥드럼 베이스 내 거야 어 제가 딸이 있는데 어 Let's get the party rock 야 잘해 잘해 야 와 미치 미치 와 역시 잘해! 야! 어머! 오케이!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제일 잘해! 근데 얘 이것만 하면 어떡해? 그럼 네.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 어, 아니 얘 진짜 맛있게 잘 추는데 말이야! 그럼 이제 광우상사 가야지! 왜? 네? 아니 어디서든 너를 받아주는 데로 가야지! 그렇지. 그럼 저는 여기도 걸쳤다, 저기도 걸쳤다, 저기까지 걸쳤다. 아이, 전이맨인 거지, 전이맨. 그렇지. 앉아, 앉아, 어. 잘하고 있어. 예. 어. 아, 네. 아이고, 안 간다! 아, 뭐야. 아, 잠깐만. 내가 너를 위해서 볶아놓을게. 그래, 그래. 어우, 좋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음악 어떤 거 드릴까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웬만한 거 다 있어. 아 웬만한 식은 다 있어? 어, 다 있어. 와 진짜? 준비는 다 돼 있지. 야 뭐 하는데? 그럼 스모크 한번 할까? 스모크? 홍박사 해달래 홍박사. 홍박사. 아예 예. 어 그래. 홍박사도 할 줄 알아? 홍박사가 돈박사. 아 예 할 줄 압니다. 유박사 돈박사 같이. 어 좋아 더블로. 아 더블은 단가 좀 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늘은 그쪽 또 홍박사님의 아세요? 야. 아니 얘는 엑셀 크루로 가야겠네. 그렇지. 어. 내가 줄 한번 놔줄게. 아니 진짜 얘는 엑셀 크루로 가야겠네. 야 천장 캠으로 봉준이 우리 봉종원 씨 한번 좀 찍어줘봐요. 아니 이게 어. 너무 맛있어. 이게 최우 씨 일로 와봐. 왜? 예,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근데 고프로인가요? 이게 이렇게 너무 맛있어. 와, 이게 너무 맛있어. 형님. 와. 야, 아니 근데 너는 엑셀 엑셀로 가야겠다. 그냥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것도 캐릭터 잡아주는 거지. 예.
너 지금 이 자리에 오려고 남자애들 아까 여자 여캠들이 100명 지원했다 그랬지. 정확히 이 자리 남자는 1000명 지원. 맞아. 그럼요. 막말로 김봉준이 받아준다 그러면 엑셀 던지고 나올라고. 그렇죠. 최반이요. 그렇죠. 맞아. 그럼. 아프리카 전체에 있는 남자 BJ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남자는 키워야 돼. 알지? 남자는 키워야 돼. 남자를 키워야 돼. 남자는 어 대가리 좀만 뒤로 빼봐요. 남자는 키워야 돼. 아 그래? 아. 남자를 왜 키워? 아니 알잖아. 자네도 철구가 또 키워주고. 아 그래? 어. 남자는 키워야지. 한 명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다. 예. 아, 근데 어떻게 키우냐? 아니 근데 의학이가 공지로 복귀한다 공지를 썼던데. 어 의학이 그래. 근데 이제 당신이 신입을 뽑겠다 그랬잖아. 아니요. 아 근데 의학이도 사실 뭐 신입 아니 형 근데 형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신입을 뽑겠다가 아니야. 그러면 유은이도 왜 뽑아? 맞지? 지금 인턴으로 뽑았는데 왜 뽑아? 왜냐면 나는 그러면 아프리카 15년 한 사람도 기회를 똑같이 준다 이런 거구나. 아 근데 포텐이 있으면 포텐이 있으면 포텐에 올라간 적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게 포텐에 올라간 점 말고 터질 포텐이 있으면 그러면 많이 좀 지원하세요. 나는 혹시나 진짜 신인만 뽑는다 해도 그 사람들 지원 안 할까봐. 아프리카 좀 오래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지원하세요. 여기 네. 먹어. 저는 우리 최간에 맛있어 오빠. 먹을만한데 또 먹어. 예예예 예, 예. 그럼 월요일에 아 오빠 맛있어? 월요일에 뭐 월요일에는 아 이런 거 하지 마. 이러면 너 자체의 그 가치가 떨어져. 아 당당하게 아 뭐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봉준이 너도 이제 크루 이거 무엔터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형한테 물어보고 또 형이 또 엔터 선배로서 또 진짜? 그럼 나도 한때는 어떤 엔터의 크루원이었어. 나도 아 그럼 오빠 혹시 지원했어? 아니 나 옛날에는 옛날 우리 소장님 어땠는지 알아? 침대 방송도 안 켜있을 때 다 이렇게 누워있어. 회장이 좀 가가지고 진짜로? 인사하기 전에 예 네, 오늘은 네 개 짜왔습니다. 네 개밖에 안 짰어? 아 예 해봐 BJ 올림픽 재미없어. 아이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진짜. 내가 언제 형이 나 근데 이게 진짜 나는 방송 밖에서 최군 형을 하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사람은 자기가 하대하면서 하대하는지를 몰라. 안 그래도 그때 밥 먹을 때도 고기 허허 이 친구 그걸 폭로한다고? 그건 폭로하지 마.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로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방에서도 최근 형이 말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최근 형도 술 먹다가 아 그래 내가 말이 많았지 이렇게는 하긴 해.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개 키우는 견주들이 심하게 개 안 혼내잖아. 그냥 하면 개가 강형욱 씨가 그거 그쵸, 심하게 안 다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가끔 또 간식 줄 때 꼬리 흔들고 하면 돼. 아니 왜 제가 싸가지 없게 이러냐면 정확하게 기억나. 술이 좀 됐나봐. 그때 오리가 있었네. 며칠 전에 오리가 오리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오리가 이제 최근 형님 데려다 주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오리 앞에 있는데 아 가린이가 뭐 아리키님 팔더라 막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뜬금없이 진짜 너무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아차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 미안하다 이렇게 끝내면 되잖아. 근데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왜? 오리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러는 거야. 와 진짜 그 이후부터 난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기억났나? 제 기억은 아예 웃기려고 한 거지. 와 근데 하나도 안 웃긴 거 알지? 와 진짜 하나도 안 웃긴 거. 나 내려놓고 가는 길에 둘이 낄낄대면서 갔을 거야. 뭘 낄낄대면서 가. 형 재밌다고 하죠. 눈치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난 진짜 가시방송인 줄 알았어. 그건 좋았지. 오리가 너한테 이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네 남자는 다르다 오리 가스라이팅 한 거 기억 안 나? 아니 이것도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내 표현을 들어주는 거야 갑자기.
와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진짜로. 참. 내가 방송에 켜지면 이해라도 하겠다. 아니 근데 너 때문에 요즘에 나 별명 생겼잖아. 과해형이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근데 어떤 날은 인사했는데 과하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나 이러는데 과해 이래. 아니 근데 자기도 좀 약간 말하고 좀 민망했나봐. 갑자기 창문에 쓱 내려서 하 좋다 막 이런 뭐가 좋아 씨 강남 한복판 달리고 있는데 좋다 이러고 있는 거야. 공기가 좀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어야 됐어. 순간 어두워져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왜 그런 건데? 아니, 왜 그런 건데?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수 씨 테스트하는 거지. 과연 우리 봉준이의 여자가 될 상인가. 그래서 은근히 약간 이렇게 제가 좀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봉준이 봉크루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여캠들하고도 합방도 많이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거 가지고 막 딴지 걸고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오빠 저 그런 걸로 질투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 뭔가 여러분 그거 알죠? 아 막 정찬영 대표님도 안 할 말을 막 혼술을 막 혼자서 아 막 그것도 감자탕 또 곱창 정도는 또 못 쳐먹어가지고 곱창도 안 먹으면서 옆에 있는 단무지 개 쳐먹으면서 그냥 하는데 막 입에서 단무지 소주 맛이 소주 냄새만 엄청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날 분위기 안 좋잖아? 자기가 드립 치고 나서 분위기 안 좋으면 아 담배 한 대 피고 와 진짜 난 좋아 이런 거.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꼴배기가 싫다니까 그냥 진짜. 나 좀 즐기나 봐 이런 거를. 아 진짜 아, 너무 싫다니까. 아 근데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시상식 끝나고 뒤풀이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BJ들이 코로나 이후에 나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최군 빼고 하는 회식이 당연하지 계속 있었다 그러던. 내가 만들었어. 나는 회식이 없어진 줄 알았어 시상식 뒤풀이가. 아니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약간 좀 진지한 얘긴데 감자탕집에서 왜? 좀 자기 가슴 아픈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왜 이 감자탕집에서 자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 이렇게 하니까 다 나한테 억울하게 끌릴 거 아니야. 야! 저거 수제비 아니면 라면 중에 뭐 먹을까? 막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꼴배가 싫은 거야. 아니 뭔 말인지 알지? 아 막 자기 막 궁금하지도 않은데 궁금하지도 않은데 술을 오지게 먹어가지고 막 아 막 아니야 감정에 막 호소하는 이거는 내가 해명할게. 얘랑 1대1이었으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오리가 극도 F야. 그래서 나도 F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진짜 오빠? 어 오빠 그러니까 이 할 맛이 나 공감해주니까 이 새끼는 옆에서 꼴보기 싫었나 봐. 수제비 먹자. 내 얘기 하이라이트였는데 이제 눈물이 뚝뚝 나는 타이밍인데 수제비 맞지? 그러니까 맞지. 난 그걸로 들었어. 뭐냐면 그 신과 함께 맞아? 맞아 맞아. 그 마지막에 진짜 억지로 우르라고 아 그 심판 심판하잖아.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 같았어 나는. 그래서 그 회오리로 빠지기 전에 나는 바로 수제비를 외쳤던 거야. 어 수제비를 외쳤던 거야. 에이 근데 진짜 그 직전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터져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튄데 얘가 한번 방송에서 오열을 한 적 있어? 옛날 MPL 때였나? 아 아니 누구? 이번에 저기 그 뭐야 무침대 때? 때. 오열하는데 뭐야 저 새끼 저 연기인가 싶었는데 진짜 울더라고. 근데, 아니 근데 티들이 눈물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 응. 아 너도 티야? 응. 어때 울어? 오. 너 티가 어떻게 티야? 나 반반이야. 아 그래? 어, 약간 6대 4 느낌으로. 아 그런 것도 있어? 티반 뭐 F반? 너가 어떻게 티야? 나 티야. 아 티인가? 아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는 유니티다. 왜? 옛날에 내가 이제 이성들 섞여서 술 먹을 때 있었는데 어떤 한 이성이 약간 러브 관계가 된 거야.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갑자기 눈 맞았나 봐. 그날 왜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오케이.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둘만 나온 거야. 맞아 그 자리에. 술도 먹겠다. 유은이가 너무 이쁜 거야. 유은이한테 이제 약간 오빠랑 한 잔 더 할까 했는데 유은이가 갑자기 청소 좀 할게요.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꾸 막 나를 막 약간 눈치 보는 거 같지 막 이렇게 막 쳐다봐. 그래서 유은아 그거 따로 한 잔 더 할까? 나 오빠 청소 좀 할게. 갑자기 서정훈 모드야. 아 너무 더럽다. 뭐야 왜 이래? 아 근데 너무 꼴배기 싫다. 아니 그날 따 꼴배기 싫어. 왜 꼴배기 싫은 줄 알아? 저희 스튜디오인데 제가 꼴배기 싫다고요?
근데 꼴보기 싫어. 네가 여기 와놓고 나가. 아 꼴보기 싫어.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별로야. 알면 알수록 별로야. 내가 지금 몇 년을 알고 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더 별로야. 진짜로. 그런 게 이제 사람을 진짜 질리지 않게 하는 거지. 아니 아니야. 별로야. 계속 별로야. 보여줘야 되니까. 진짜 별로야. 아 근데 오빤 그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싫어. 사람이 싫어. 아니 아니 거기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남준이 형이 한 잔 더 할까 하면은 어 그래 뭐 한 잔 더 할까 이렇게 하는데 빵 늙은이가 갑자기 막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과해 과해 그치 그것도 아니 그리고 난 너무 꼴비가 싫은 게 이거 없네 진짜 악세사리는 또 더럽게 많이 했어요 또 야 시계 쳤다 아니 악세사리 팔찌 하나 있다 팔찌 더럽게 많이 했어 목걸이 하나 있다 목걸이 어. 아 어, 내가 진짜. 하는 거는 다 꼴비기 싫은 거 아 말 나온 김에 꽁트 하나 안 할래? 뭐 아니 새벽에 그거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알아? 최수정 형 넷플릭스 1등이잖아. 아 그런 거 막 그 사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 사극. 어 괜찮지. 그러니까 사또하고 약간 이게 은근히 사또 그 그림이 꽁트하기 좋은 게 에이. 사또가 사이코 연기해도 되고 에이. 옆에서 이방. 아이고 어 사또하고 사건 사고가 있어도 데리고 오고 줄이를 틀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진짜 틀어버리는 거야. 진짜 틀어? 그럼 당신 틀자. 그러니까 내가 이게 틀어야 돼. 왜냐면 난 말이 안 되는 게 비방에서도 더 짜증나. 난 아직도 생각이 나. 전 여친 얘기를 아까부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만 좀 해 좀 제발. 내 여친, 네 전 여친. 내 전 여친. 아니 내 네 전 여친이기 전에 내 친구잖아. 근데 여자친구 현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잖아. 근데 내가 그걸 까먹나 봐 자꾸 이게.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게 까먹나 봐. 내가 까먹어. 옆에 오리가 있다는 걸. 어. 어 가린이 그래. 이렇게 놓고서 뭐. 여유가고 갑자기 혼자 아 이거는 오메킨이고 이건 오메킨 이거 오메킨도 근데 아니 오메킨도 비방에서. 오메킴도 비방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정윤종이랑 맥키미 형이랑 최이 누나랑 우리랑 이렇게 다섯 명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 압구정 이렇게 딱 다섯 명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근데 그 가린이 누나가 하는 그 사진관 있나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옆에 보더니 어! 그래가지고 맥키미 형이 아 이렇게 하니까 윤종이가 옆에서 아! 내가 뭔데?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난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그거를 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하는데 아, 내가 너무 민망하잖아 아 미쳤다 얘네는 내가 봤을 때 압구정 갈 때부터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 아 그러니까 그런가 봐 알아서 그랬나 봐 일부러 그 길로 가면서 어어어어 준비했을 거야 왜 이렇게 공개 연애를 많이 하셨어? 아니 적당해요. 누가 공개 연애 하래? 지가 해놓고 무슨 우리한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해야지 진짜. 속상하네. 진짜. 난 이번에는 진짜 결혼할 거야. 아 아까 뭐 타로 보는 거 보니까 좋더만. 아까 그 저기 그 사람. 신사적으로. 신사적으로. 무신사. 아 근데 나 이번에 윤희한테 조금 약간 솔직히 말하면 좀 색안경 아닌 색안경이 있었는데. 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라고 하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좀 방송에 대해서 크게 열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색안경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선입견이 있었다고 표현해야지. 아 씨. 아 팀장님이냐고. 아니 너 당신이 나랑 아빠한테 제일 그러니까 좋은 게 팀장님이냐고. 아니 단호적으로 알려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오 지금 몇몇 분들은 나한테 지금 사이다가 올라올걸? 뭔 사이다야 꼬내라고. 아 맞긴 해? 그래. 아 그래?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네 주변에 누가 있니? 색안경은 그럼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봤었다라고 표현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색안경이 있었다고 나는 무슨 안경 브랜드가 뭔가 젠틀몬스터인가? 갑자기 색안경이 있었대. 이게 뭐지? 색안경 요즘에 아니 척척아. 그 오늘 그 방송 조금 오래 할 테니까 디저트 좀 시켜. 죄송한데 척척이가 아니고 척척인 너고. 척척이가 아니라 척척이라 했다니까. 아, 저기 우리 그 디저트 빨리 오는 걸로 15분 거리 순으로 해서 좀 시켜. 아니야 척척아. 저기 그 뭐야 너가 좀 편의점 가가지고 그 하겐다즈 3개 사와. 그래 하겐 투게더로 사와. 아 진짜 하나만 먹을 거지. 어? 하나만 먹을 거지? 그 새벽 4시가 됐는데 또 들어가세요? 아이 진짜 짜증나게 한다 진짜. 손흥민 20골 넣었으니까 그만 넣을까? 아, 올 때까지 넣어야지. 진짜.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거냐고. 나는 지금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예. 어? 사람을 먹고 있잖아 지금. 그럼. 아, 예.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예. 진짜로. 그리고 지금 잘 생각 안 하지? 예. 봉준이가 아이스크림 시켰다는 건 30분 정도 뒤에 방종이라는 거다. 아, 예. 방송편 충전됐는지 확인하고 예. 지금부터 넌 시작이야. 똥 안 받을 거야? 아~ 왜냐면 아침에 로렌이가 키잖아. 아~ 지금 텀이 2시간 정도 있단 말이야. 새벽 그런 사이에 똥 맞아를 방제부터 아~ 적어야지. 두 동강 났습니다. 아~ 에이지 이거는... 신호 준 거잖아. 아이 확인다즈. 아 말이 안 된다 말이야. 아니 오빠 그래서 나한테 색안경이 있었는데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색안경을 해가지고 아, 어르신 봐봐.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뭔가 방송은 잘 못한다. 예쁜데. 아니? 춤만 잘 춥는데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겠지. 뭔 소리야? 그런 선입견 없었는데? 그 내 속마음을 얘기했나? 어머? 그래. 하여튼 이훈이가 아, 그런 이제 선입견이 있어서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방송에 대한 열정이 없고 좀 한량. 아, 그치. 옛날부터 그런 그게 거 있었어. 있었어. 근데 이번에 무엔터 지금 며칠 안 지났는데 열심히 한다고 느껴지는 게 난 그거거든. 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방송을 하다가도 방송을 안 할 때 철구형 방송을 24시간 다 틀어놨었어. 아, 그 사람이 24시간 하진 않았지만 중요하지. 왜냐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게. 그렇지. 근데 얘 보니까 계속 내 방송을 모니터링 해놨더라고.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럼 뽑으세요. 인터넷에서 끝내지 말고. 어? 뽑으시라고. 근데 1호가 있어야 돼 우리. 1호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1호 뽑고 2호나 뭐 뽑으시라고. 근데 저도 오늘 계속 켜놓고. 그럼 넌 그래 해, 해야지. 남자는 기본이지. 넌 그렇게 해야지. 남자는 태블릿. 아니 얘는 말을 못 알아듣네. 아니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요크루트 썰 최고야. 요크루트 썰 말해줬잖아. 예예. 예. 너 간장 내가 이거 지금 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담겼었어. 그래. 간장에다가. 흉가에서 귀신 대기하다가 모세 찔려서 파상풍 지금 PTSD가 있어. 진짜야? 뭔 말같이도라는 소리야 그거. 쪽쪽 쳤어. 뭐 모세 찔려. 뭐 말 같지도 않은 나도 소리야. 나도 30분 남은 것 같아서 나도 지금 하나 쳤어. 아, 진짜. 근데 그 썰은 좀 짠했어. 그냥 기다리는데 돈가스. 핸드폰을 보면서 기다려야지 언제 오는지 알 텐데 배터리가 나가서 그래. 언제 올 줄 모르면서 기다린 거야. 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담배도 필 때였어. 네. 그래가지고 아 빨리 와. 안 오니까 담배도 막 펴야 되는데 계속 피다 보니까 또 담배도 다 피는데 또 너무 애처롭게 씨 라이터 또 라이터 불이 안 붙어. 아, 그래가지고 그때 휴대폰도 꺼져 있는데 거기 완전 암흑인 흉가 체험을 비방으로 했다니까. 라이터 찾으려고. 어? 왜냐면 혹시라도 라이터 알지? 알지. 흉가에 라이터 있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있지. 흉가 체험을 했다니까. 그때 귀신이 봉준이 보고 거기 이제 은퇴했대잖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거기서 또 화는 더 저도 30분 거야. 남아서 좀 조급해졌어요. 질문 있습니다. 흰색 밀가루 그대로 찾으셨어요? 그래. 와. 밀가루 부어가지고. 와. 윤희는 만약에 지금 인터넷이지만 만약에 진짜 정직원이 된다면 좀 그런 야망 같은 거 있어? 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 여기서 좀 뭔가를 이뤄보고 싶다. 그런 야망이 있어야 돼 우리 크루는. 있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정직원이 된다고 하면 일단 얘 팝이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할 거야. 그럼 좀 반대인데. 왜? 그거는 약간 또 너가 예전에 무슨 뭐 베비 뭐 제조기다 팝이 제조기다 이러면서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그니까 아 이제 그 네가 나중에 너무 부담되고. 아 그니까 파비를 이제 나 때문에 받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유은이가 유은이가 잘해서 받아도 약간 좀 그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는 구조로 가는 게 좀 이럴 때 쫄면 안 돼. 이럴 때 채팅창 보지 말고 예. 이럴 때 눈 살짝 감으면 어디서 지나가. 예.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그렇게 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파비여야지. 다 팝이잖아. 맥킴이, 윤종이, 이만희, 그 사람들은 토마토. 오래 했잖아. 그래? 그래 그 사람들은 오래 했고 얘도 오래 했잖아.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목표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목표가 있어야. 아니 팝이가 목표야? 유은이가? 난 일단 받으면 좋지. 그래? 팝이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콘텐츠를 해야지. 아, 유은이 하면 떠오르는 거. 그래서 맞아. 내가 그거를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짜주고? 그래 짜주고 이런 걸 하는 거 같이 그런 거 고민하고. 아니 오세블리가 팝이 진짜 일찍 받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선방이라서 그렇잖아. 맞아. 아 그런 걸 짜준다? 그래. 그런 거지. 뭐 곧다 되고 냅다 갑자기 팝이 주십시오 이러겠냐고. 선박일 말고 봉준이니까 무박일 이런 거 짜준다는 거잖아. 아니 나 근데 나 진지하게 내가 요 최근에 그걸 봤어. 올이랑 같이
그 삼시세끼 어천편을 봤거든. 아. 아 근데 너무 감성 좋더라. 아 근데 그 나영석 PD님이 그런 거는. 아 근데 감성이 너무 아 그냥 미쳤어 그냥.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감성을 라이브로 한다? 재미없거든. 내가 삼시세끼 정확히 아프리카판으로 했어. 예를 들게 유해진 씨가 돔 잡았을 때 대박이었잖아. 돔 잡았다. 와 돔! 한 채팅창에서 버퍼. 자리 좀 옮겨라. 채팅 소청 좀 해라. 아, 잡았는데? 주작. 못 봤다. 주작. 어 이거 잡았는데 그 차승원 씨가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감성 있잖아. 빨리 아우 슬슬 슬슬 그 손주 손호준 씨냐 손준호 씨 나오잖아. 여자 불러. 여자 나와. 말이 안 돼요. 네. 아프리카에선 될 수가 없이 실시간은. 네, 네, 네. 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오정봉끼리 이제 그 삼시세끼를 어천편을 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맥힘이 형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제 그 유해진 씨 역할로 이제 낚시를 해서 갔다 이렇게 던지자마자 찌 던지자마자. 버퍼 펑펑 막 이러고 이러면은 좀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희한하게 섬에서 하는 콘텐츠가 지금 공방이니까 선밥 이런 게 되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BJ들이 사전 답사까지 하긴 빡세잖아. 그렇죠. 그 모바일로 키고 하니까 예전에 누가 사전 답사 갔어? 사전 답사 얘기하니까 나오는 말인데 너는 진짜 복 받은 거야. 넌 지금 와가지고 다마스 끌지. 예. 난 진짜 사전 답사를 그 어디야? 그 경주까지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했다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구미까지 내려갔었는데. 아니 근데 하겐다즈를 이렇게 커버로 사던 거야 그 뭐. 막대가 아니라? 야 이 새끼야! 하겐다즈를 사오라 했더니 무슨 진짜 이걸 사왔어. 이걸 하나를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야, 원래 그거 막대 하겐다즈 있잖아요 초코 코팅된 거 그거 아니지 얘기하고. 이게 맞지 하겐다즈는 당연히 이거 사오지. 어 근데 이거 엄청 비쌌을 텐데. 아 이것도 나중에 척척이 챙겨줘. 어 맞아 맞아 잘 샀어. 잘했어. 옛날에 나 그런 애 있었어. 원숙이라고 지금 제주도에서 만만형이랑 유배자들 하는 애인데. 야 그거 무슨 맛이야? 육개장 큰 사발 하나 사와라. 육개장 큰 사발 육개장 사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더라 그게? 그게 아니라 육개장. 아 이게 또 긴가민가 하시나 본데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아 어디 장례식장이었어. 어디 장례식장이었는데 갑자기 토마토였던 것 같은데 학콩이 아 학콩이었어. 학콩이한테 최군이 형이 술 먹다가 학콩아 저기 가서 육개장 하나 퍼와라 이렇게 육개장 하나 해와 육개장 그 먹는 국 육개장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퍼와야 되는데 갑자기 안 와! 막 5분이 지나도 안 와! 그래가지고 봤는데 컵라면 육개장을 쫄쫄쫄쫄 뭐 아무도 안 먹는데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러더라고. 여기 있어 육개장 먹어. 뭐 하는 거야? 육개장 달라며. 어디서 왔어? 찾아 이게 있었어. 컵라면. 지는 몰랐던 거야 육개장. 아... 하콩이 너무 귀여워요. 방금 뭘 느꼈어? 방금요? 육개장?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봉준이가 육개장 에피소드를 살렸는데 좀 부족했잖아. 예. 와 이 말을 하려고 했어. 내가 붙어갖고 좀 살을 붙여서. 왜냐면 학국 성대모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봉준이가 지코형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하고 감수도 라고 다 우리는 중계를 풍성 불지 말고. 진짜 얘는 안 되겠다 진짜.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해야 돼. 와 진짜. 예. 근데 괜찮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아. 예. 아니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까 봉준이 머리 감겨주겠다 이런 얘기했잖아. 예예. 예. 그거는 점니 이런 애들이 해줘야 웃긴 거고. 아 예예. 예. 네 머리나 잘 감어. 예. 그렇지. 예. 그리고 봉준이가 아까 턱털 밀어라. 예. 뭐 이랬잖아. 예예. 예.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면서 밀고 들어왔어야 돼. 아. 그럼 채팅창에서 그럼 머리 깎아. 나는 이제 급이 많이 올랐어. 나 옛날에 깎았지. 옛날에 한번 웃기려고 했다. 아 그건. 옛날에는 한번 웃기려고. 봉준이가 어디야 형 갑자기 무스터골 떨어진 거야. 야 촉촉아 촉촉아 그거 뭐야 카톡 봐봐 용돈 넣어놨어. 야 봐라 안 받지 말고. 한 번은 그 비글즈 대 무엔탈 한 거야. 나 내 방송 나가는 날에 하는데 무스터골이 떨어진 거야. 어디야 어 봉준아 왜 방송 중인지 모르고 빨리 와 방송 중이야 뭐 하냐고 웃기려고 드립을 친 거야. 아 나 마사지 받고 있어 빨리 와
근데 마사지 받고 있다가 약간 과한 거야. 재미도 없고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마사지 집에 찾아가서 마사지 가운을 맞아 맞아 귀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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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들어가면 웃길 것 같은 거야. 한컷 웃기려고. 그쵸. 야 이거 해야 돼. 아 근데 너는 그건 돼. 왜냐면 예, 예. 의상이나 이런 게 얘는 그런 게 돼 있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게 내가 그때 채희 누나 집들이를 가는데 내가 채희 누나 집들이 오라고 해놓고서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줬어.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집 주소잖아. 근데 진짜 가가지고 방송을 키는 거야. 아 진짜? 어 여기 이제 아닌데 우리 집 주소로 그거 보고 아 그래 이렇게 한 컷이라도 웃기려고 원격 그때 세계 최초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왜? 비대면 집들이라고 내가 했었지. 아 그래 그렇게 한 컷이라도 웃기려고 하는 거 보면 예예 아, 예, 예. 근데 나는 그때 그 한 컷이어서도 끝나면 리따라잖아. 스타 BJ들은 이긴 거 리따라잖아. 우리 보라 BJ들은 웃긴 거 리따라인가? 난 지금도 봐. 아, 옛날에 우리 했던 너무 과해 그건. 그게 과해? 과하지. 오늘까지만 볼게. 아니 오늘까지 괜찮아. 아, 예. 우울할 때 여러분들 무한도전 옛날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웃겼던 거. 아. 지나간 크크크지만 보면 이때 나 웃겼지 막. 뭔가. 그러면 자존감이 존나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멘탈 나간 BJ도 우리 최근 애들한테 맨날 말하는 게 너가 방송했을 때 제일 잘했던 거 기억해놓고 저장해놔. 그 축구 선수들이 왜 폼 떨어지면 폼 좋았을 때 계속 알았어 좀. 알아. 부드럽게 깎아줘. 커트를. 아 나 진짜 무슨 축구 선수까지 얘기가 나와. 어, 김하성 선수가 이제 저랑 이제 지인인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골든블러브 수상. 와 대박 대박. 유퀴즈에 나와서 썰 푸는데 대박이더라. 엄청 웃기시던데. 아, 아니 미국도 나는 자유로워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꼰대 문화인 게 어 진짜? 전용기를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전용기가 있는데 연봉순으로 왔는데 아 그거는 원래 정해준 거야? 아니면은 원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모르겠어. 근데 미국도 은근히 그런 꼰대 문화가 많이 있더라고. 의외로 여러분들 미국은 그게 있더라고. 나이 많다고 대우가 아니고 잘 나가면 와 근데 그건 너무 좋은데? 저건 꼰대 문화가 아니지 않아? 아니 난 지금 미국처럼 살고 있잖아. 그만큼 대우해준다. 내가 형이지만 늘 언제나 어? 뭔 말인지 알지? 예예. 그럼 난 미국 사람처럼 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더 잘하는 선수일수록 그렇지 인종차별은 1도 없대. 아 맞아. 근데 조금 약간 못하고 이런 애들이 인종차별이 엄청 심한. 그렇지. 어. 그래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면 무조건 하는 거 남자들 몸부터 키우잖아. 아 그래? 무조건 우선은 몸을 키우고 나야지 인종차별도 덜 당하고 안 당한데. 어차피 사람은 똑같아서 똑같은 동양인이어도 내가 외국 갔을 때 인종차별도 한 번도 안 당했다. 아 그래? 어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형이 좀 덩치가 있어서 그래. 혹은 했는데 못 알아먹은 거다. 예를 들어 야 저기 야 중국 돼지 새끼 옆에 있다 니남 이런 거 했는데 아, 예. 못 알아먹은 수도 아, 있지. 아 예예 예. 어 그런 게 있지. 맞아. 봐봐 또 처먹은 거 봐. 예예. 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냐? 어? 아니 또 너 근데 진짜 지금 아이스크림 먹잖아. 예예. 예. 와 우리는 사실 시청자 사랑을 먹는 거지. 그치. 예, 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오늘 싱가포르 5대 0으로 이겼잖아. 아, 와, 아, 예. 와 미쳤어. 예. 어 미쳤어. 이강인 미쳤더라. 아. 넘사지. 아, 몇 골 넣었어? 몇 골 넣었어? 5대 0이야. 그러니까 누가 몇 골 넣어? 이강인 한 골, 손흥민 한 골, 아, 황희찬 한 골, 조규성 한 골인데 물론 상대가 싱가포르이지만 아 근데 교체는 해줬어? 그래서 실시간으로 손흥민, 김민재 풀타임이라 어? 어 토트넘 팬카페랑 그 바이에른 뮌헨 팬카페에 난리가 났었어. 와, 그 나라 말로 이제 클린스만 욕이 많았는데 이건 나 궁금해. 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정도면 그래도 아시아 예에서는 좀 빼줘야 된다. 얘네 없이 뭐 싱가포르 못 이기냐. 와 아니도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얼마나 그 명예로운 자리냐. 상대가 중국이든 약팀이든 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빼야 된다 해야 된다가 반반이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 달라. 마인드가 친선 경기는 빼주는 게 맞아. 친선은? 근데 이건 예선 월드컵 예선이야. 아 싱가포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싱가포르라도 아, 우리가 아, 질 수도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넣긴 해야 돼. 아 친선전은 빼주는 게 맞지만 월드컵 조별 예선은 이거는 풀로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전반전에 뭐 3대 0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후반전에 이제 좀 교체해주고 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어, 풀타임을 뛰었어? 근데 어. 자세히 보면 봉준이가 지금 지 소신발을 하는 것 같은데 뱀 눈으로 채팅창 계속 봐. 예. 혹시나 지 말이 아니면 바로 노선 바꾸려고. 아.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 예. 지금도 되게 소신발을 인척하면서 뱀 눈으로 아닌데. 아.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야. 예. 예. 왜냐면 내가 좀 느낀 게 난 좀 직관을 가보면서 먹으면서 들어보고. 예. 직관을 가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은근 직관 갔는데 손흥민 선수 안 나오고 이러잖아. 아, 아 뭔가 좀 섭섭하다. 아, 근데 그래. 아, 뭐 알아. 당연히 안 나와야 되는 거 친선 경기인데 이제 너무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그치. 여기까지 풀타임 뛰면은 좀 그렇잖아. 근데 막상 직관 가면 내가 갔는데 아 너무 섭섭해. 솔직히 말해서 뛰는 거 보고 싶은데 내가 갔는데 그렇기 거, 때문에 그치.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감독들이 이렇게 선발 내보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이제 봉빠기들도 아프리카 네.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봉준이가 휴방 중이면 화가 나는 거야. 아... 내가 아프리카 뭐 맨날 보는 사람도 네.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내가 주말에 시간 내서 아프리카 딱 켰는데 봉준이가 방송을 안 하네? 속상하지. 아, 예. 맞죠 맞죠. 속상하지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조금 손흥민이랑 김민재를 풀타임 뛴 건 조금 아쉽네. 근데 김민재 선수는 늘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이건 핑계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넨이 센터백이 3명밖에 없어.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김민재밖에 없어. 근데 지금 더리우트 더리우트랑 우파메카노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부상이야. 그치, 그래서 그치. 김민재가 계속 뛰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빡세. 이거 지금 빨리 겨울 이적 시장 빨리 와야 근데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지만 김민재가 뭐 몸값에 비해 못하네 뭐하네 하면서 약간 이제 동양인에 대한 이제 언론의 차별도 없지 않아 있어. 실제로 그 별점도 좀 낮아요. 아 그래? 실제로. 근데 누구나 축구인들은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터세 아닌 터세가 있더라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근데 분데스리그 지금 11이던데 그거 11이더라도 그게 좀 약간 평가가 안 좋아? 그렇게 좀 있더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이 또 독일에서 살아요. 예. 예?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현지 통이죠. 그래요. 소세지 사업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약간 독일 사람들이 축구에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열광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는 이제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역사적인 건데 전범 국가인데 독일은 항상 그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국민적인 분위기가 정사가 뭐냐면 좀 나대지 말자인데 유일하게 나댈 수 있는 게 스포츠 그 중에서도 축구거든요. 축구할 때만큼 와! 오 독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뭔가 좀 역사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축구에 열광적인 게 있다. 뭐 이런 얘기.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예. 축구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받아주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축구 얘기만큼 남자들 채팅 이끌어내는 거. 근데 유은이가 있잖아요. 유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옆에서 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남자 혼자고 여자 세 명에서 화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뭐가 위험한 발언? 유은이는 축구를 안 좋아할 거라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네네네네. 민재가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어? 분데스리가. 그래요. 분데스리가 어디? 그건 몰라. 봐봐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김민재가 어디서 뛰는지 모르면은. 그 김민재를 안 좋아하는 거 축구를 안 좋아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에게 여쭤볼게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건가요? 네. 르브론 제임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디에서 뛰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렇다고 당신이 농구를 싫어합니까? 예. 농구를 싫어한다고요? 예. 별로 안 좋아해요. 농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요? 예. 야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죠. 야구 좋아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예. 매니 마차도 어디에서 뜁니까? 마차도? 네. 마차도는 LA 아니야? 아, 샌디에고죠. 아, 그래요? 와, 오빠 무슨 스포츠 박사예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알 만한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딱 키고 방송하는데 야! 최악이야. 존나 웃기던데 누가 글을 올려요. 내가 최악이야 이게 뭔데? 이러면 근데 너무 강한 게 잘 봐. 갑자기 뜬금없이 마차도 야 마차도 어디서 뛰어? 마차도 어디서 뛰어? 물어보지 않아. 안 물어보지. 그렇지. 그냥 이제 김하성이 어디서 뛰고 있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냥 할짓 없이 유튜브 맨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뭐 잡지 시간 여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다 시청자들한테 여러분들 이거 봤어요? 아 이거 너무 재밌던데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근데 샌디에고 얘기해가지고 뭐 4번 타자 마차도가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가기만 해도 가진 않아. 괜찮아. 근데 제가 봤는데요 이상한 국뽕TV 하나 쳐보고 와가지고 뭐 샌디에고에서 뭐 평가가 어떠니 뭐 저쩌지 여기까지 가버린다니까? 전 지금도 그 썸네일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지금 외국에서 난리난 이유, 대한민국 난리난 이유 이런 거 얼마나 클릭을 많이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뽕TV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잡지식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하는 게 포텐 있죠? 포텐을 10페이지까지 다 봐요. 좀 요즘에 관심이 뭐가 있나. 포텐이 뭐야?
그래 이제 인터넷 그 사이트인데 아~ 뭐 이렇게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뽑가 뉴스 한번 봐주고 그다음에 카라큘라는 누구를 조졌나 봐줘야 됩니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네 호갱구조대 봐주고 사망요 봐주고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저거는 예. 너무 가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너무 좀 강한 게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는 너무 이제 무에터 팬카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 그건 네. 좋죠. 다. 저희는 여기 가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하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많이 해놓으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그 얘기했다 시청자한테 또 혼났어요. 뭐요? 야 봉준이 보니까 팬카페 하던데 우리도 최근에 팬카페 쓰자. 방송국도 글이 안 올라오는데 될까? 어? 방송국도 글이 안 올라오는데 팬카페가 될까? 오 그러네. 그래서 네. 저는 쪽지도 답장을 다 해줍니다. 오, 네. 특히 최근에 관련한 거는 형 뭐 최근에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 답장해주고 형 너무 과해. 아니 답장이 왜 과해요? 저는 역팬도 해줘요. 쪽지를 좀 길게 보내주면 최근에 재밌게 진짜 찐팬이면 그러면 들어가서 방송국에서 100개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럼요. 와 오늘 쪽지 대 많이 오겠다. 아 주세요. 에이. 답장 드릴게요. 근데 이제 100개 받으려고 하는 거는 거르죠. 아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최근에 보신 분들이면 답장을 주죠. 근데 저 정도는 그런 게... 답장할 수 있어요. 하루에 뭐 20개 30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팬관리인가? 팬관리라기보다 좀 진정성 있게 대하고 싶은 거죠. 예, 당신처럼 청담동 한남 형님 풍 만개 쌌는데 아 형님 근데 1000개 쌌는데 아니 개소리 하는 거야 아까부터 그 한남 형님 얘기를 장모는 좀 한남 형님 지금 안 들어오신 지 얼마인데 내가 한남 형님한테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저... 만개랑은 달랐어. 아 그래 그랬어? 오늘은 좀 했어? 오늘 만개 터져가지고 얼마나 좋았는데 좀 해야지 아, 좀 해야지. 그리고 이 인간은 내 열을 한남 형님밖에 모르나 봐. 계속 모든 열을 다 한남 형님 한남 형님 하고 있어. 중독님 알아. 원래 쿵 중독이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로 갔어. 내가 방송 술 처먹고 신세한탄만 해서 내 전성기 때 내 열혈이거든. 왜 그랬어?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좀 꼴보기 싫었어. 그때부터 가했네. 가했네. 근데 나는 이번에 남순이 형이 병적으로 북도하는데 계속 왜? 톡톡 치면서 별부선 소설 닉네임 읽어야 돼 이러는 거야 계속 그래서 다급하게 별부선 소설 닉네임 읽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닉네임을 읽어야 된다고 닉네임을 잘 읽어줘야 잘 터진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 요즘에 닉네임 엄청 그럼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건 맞지 배포선 소설 닉네임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터지는 건 새벽이 너무 깊게 아 4시 넘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돈바니한테 좀 아쉬워 아 왜냐면 얘가 아까 전에 그 방송 그 다마스 타고 올 때부터 느꼈는데 예. 리액션을 할 거면 똑바로 리액션을 해야 돼 왜? 내 리액션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리액션 할 때 다시 보기 다시 돌려봐 아 니 다시 보기? 이렇게 오케이. 했어 할 거면 뭐 예를 들면 병사!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로? 아, 막 이렇게 하면서 포크 리액션 근데 얘는 오달수 씨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오달수 씨가 아니고 그분 누구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만 해. 아니, 진짜야, 이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억까 아니야. 이거 진짜 억까 아니야.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다 말아. 그러니까, 똥 싸다가 끊는 느낌이야, 진짜로.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중앙대학교 그 연극 이런 거 했잖아. 예. 그쪽에서는 사실 이게 맞는 리액션일 수도 있는데. 안 맞는 리액션? 그래? 예. 음모하에는 사실 그러니까 많이 빼는. 좀 더 BJ화 시킬 필요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금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리액션이 너무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 하는 애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 약간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그냥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맞잖아 근데 예. 이제 너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는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안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런 거지 유은이도 계속 이거 먹으면서 뭐 갑자기 아까 전에 뭐 르브론 제임스가 어쨌고 그 다음에 뭐 마차도가 어쨌고 하는데 그치 아유 저 돼지 새끼들 살이나 빼지 다른 사람 야구하는 거 관심 있고 지가 야구해가지고 살 빼지 이 생각밖에 없을 거야 근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마차도가 LA에서 샌디에이고 이적한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맞잖아. 아니 근데 중대 나와가지고 성지고 출신한테 이렇게 욕먹으니까 기분 좀 안 좋겠는데?
너 중앙대야? 예. 센트럴 유니버시티. 예. 들어? 예, 예. 중대 연영가면 우리나라 거기 이경규 선생님이 아마 거기 나왔을 걸? 와, 아 진짜? 중앙대였어? 예, 예, 예. 오, 대박. 다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처맞고 있어 가지고. 오 진짜 중앙대면 네, 네, 네. 오, 윤희는 남자 볼 때 그 남자가 막 서울대 출신이고 이러면 좀 더 메리트 느껴져? 아니 아 그런 거 전혀 없어? 아 그거는 그건 학력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없냐면 우리는 이제 좀 약간 그 무친대 출신 이런 거면 좀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서울대보다? 저 무친대 출신이에요 이런 거 어머 그 나오기 힘들다는 대학교를 졸업도 하신 건가요? 끝까지 있었죠? 어머! 그치 우리는 무친대 철기대가 더 그거지 전업지 전업지 예예 이게 맞지 근데 이게 그게 있어 형 나 밖에 나가가지고 저 서울대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와 아이고 누구셔? 매니저들이요, 매니저들이요. 매니저들이요.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무슨 이 무슨 연휴 때문에 별풍선 쏘신 건지 인터뷰에. 아니, 와, 대박. 큰손 인터뷰.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저기 그 위에다가 치면 되는데. 그 매니저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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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사해가지고 아이디 복사해 아이디 복사해.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돼. 인중적 살레님의 등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중적실레. 인중적실레님의 등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너무 가해. 인중적실레님 환영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그 방금 북한 꽁트를 한 거야? 아,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아 대장 동지 받아주시나요? 와 그러시나오. 미제 달러 100만 달러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미제 달러 100만 달러 진행시키라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형님 아 무슨 연휴 때 어디서 오셨나요 형님? 예. 와 고맙습니다. 아 만개 팬가입이었어? 아, 그냥 막 그냥 막 이거는 진짜 찐으로 이 방송이 재밌는 거야. 그냥 송구일 수도 있는데 뭐 갑자기 재미가 있어서 송구. 이 새끼 왜 이렇게 사이코 됐어? 이 새끼 다시 대표되더니 미친놈 됐네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 나간 놈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과즙 과즙 회장이야? 회장님. 아~ 정확히 과즙 세연방 지금 기준으로 부회장님이면 아프리카 탑3 안에 드는 거야. 풍력. 말도 안 돼. 아이고,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연이랑 내가 말을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연님이랑 나 세연님 방송 엄청 많이 보거든. 세연이가 여기 아마 관심 있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뭐 세간에를? 아니 아니 여기 뭐야? 무엔터를. 아이 거짓말하지 마. 왜왜 왜? 어떻게 알아 형이? 뭐 왜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뭐 말 같지도 않은데 유언비어 내피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왜 어때서? 아니 몰라. 아니 말고 몰라. 아 세연이 친해서 그렇지. 아 새벽에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는 날짜야. 아니 말아. 넘어가. 뭘 아니 말아야.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고소해 보면 나를 머리 사고 있고. 데려가 그러면. 아니 뭐 말 같지도 않은 똥꾸야. 아니 나랑 세연이랑 친해. 아 그 친한 거를 떠나서 갑자기 관심이 있을 거란 뭔 말이야. 언급해주면 좋아해 세연이도. 세연이도 좋아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걔도. 걔도 시청자 많은 거 좋아해서. 아,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왜 이런 식으로 토크를 하냐면 국뽕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국뽕 TV 보면 다 허위 사실인데 보면은 몰라요. 그다음에 이거 허위 사실 아닌가요? 댓글 있으면 다 삭제를 해. 아,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오는 줄 알았잖아. 석유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아 깜짝 놀랐잖아. 일단 뱉고 아닌 말고만 있는데. 그럼 한국 남자가 동유럽 가면 생기는 일. 시그춘 모인님. 형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 야 너 근데 너 근데 채팅 잘 본다. 나 채팅 잘 봐. 와 나는 뭐 채팅 치셨는데 넘어가가지고 못 봤는데. 시그춘 모인님. 그러면 한 3종 세트 킥드럼 베이스랑 하태랑 깔끔하게 우리 3종 한번 보여드려볼게. 네.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싹 다 있대요. 싹 다. 4번 카메라. 와! 아이고! 멋있어! 양반. 아니 일요일에 어떻게 한번 최강의 어때 형님? 미치셨네 우리 형님.
대박.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은아 빨리 너 어필해. 네. 빨리. 유은이 저희 모니터 인턴이거든요. 제가 반입니다. 제가 할까요? 와 이거는 아 우리 최근에 와 6,000원짜리 14개 형님 일요일 날 약속 취소하셔. 어. 저 형님 보시죠. 어, 큰 손이신데?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빨리 뭐 좀 음악 틀어 줘. 진짜로. 오늘 아. 빨리 오세요. 예. 뭐 하세요? 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굿즈도 가야 되고 드럼베이스도 가야 되고 할 거 많아요.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천장캠 쓰자고. 천장으로 갈래? 그래. 네. 천천히 여러분들 천장캠 세팅해주고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중이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근데 아니 다 해보라고 하는데 장난이라고 하시니까 구찌 해도 돼. 하나 구찌 하나. 아 예예예예. 아 형님 구찌 아 장난이라도 구찌는 해야 돼. 아유 아이, 저희는 차남입니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굳이 빨리 틀어드려 촉촉아 임마! 그렇지. 어 그래요. 소리 지르니까 나. 와 잘한다. 5시 롤드컵 결승과 함께 최간의 최종 또 많은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대박이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럼. 그 아까 전에 막 별풍선 뭐 이렇게 안 터진다 안 터지는데 저 형님이 한 방에 다 쏴주셔서 진짜로 와 대박이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런 거 추천했었는데 아 방송 중에 얘기했던가 별풍선 시그니처를 5천 개 이상 아 얘기했었구나. 약간 또 나이 먹어. 내가 정말 좀 잘 땡가 봐. 옆집 할아버지가 춤을 추네요. 죄송합니다. 아, 30살이에요. 네, 서른입니다. 형님.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형님. 94년생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무조건 스튜디오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보라는 스튜디오가 필수입니다. 아, 진짜. 아, 예, 진짜로. 물론 평창도 크지만 물론 지금은 조쏘니까 내가 봤을 때 올해까지는 조쏘 모드로 가고. 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는 내 스튜디오가 이제 작은 거야? 말도 안 된다. 옛날에 보라 스튜디오 제일 큰 거였잖아. 옛날에는 제일 컸었는데 와 이제는 작은 거네. 철구도 얻었잖아. 철구. 그러니까. 아 이거 말이야. 그쪽이 그 철구 그쪽이랑 얘기는 안 돼 있나 혹시? 뭘? 뭐 철기구로 판다 그러고 무슨 약간 썰이 있던데. 어 너 요즘 아니 나 최근에 저기 그 원래 같이 방송하기로 했었거든 이번 주에. 근데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나는 철구식 보라도 너무 좋은데. 그치. 그래가지고 원래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한때 그 코로나 걸려서 실패했어요. 누가 코로나 걸렸어? 최고야. 진짜? 언제적 라떼냐고. 아니 근데 왜 전자녀 100개 쏟는데 안 읽어줘? 그래,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런 거 같은데? 아 전자녀 단가봐 1000개로 해놨나 보네. 아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몇 개로 돼 있어 단가. 아 됐어. 아, 봉사장. 어떻게 좀 끝내는 분위기 아니면 네. 한 10분 더 하는 분위기? 아니야 이제 그 세서 끝내야지.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제가 우선 내일 최근의 방송에서 좀 진행하도록. 제가 이제 좀 터졌거든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 말해. 아니 아니. 와! 아이고 댓글을 그냥. 아이고. 체크를 했는데 안 됐네. 축초가 몇 갠데 단가 지금. 와. 아 전자녀 설정을 우리가 못하네 니네 거를. 아 우리. 아. 아 아니 우리 집 그게 아니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중. 아 안 되겠다. 우리 윤이 예, 좀 많이 형님 사랑해 주시고. 예. 예, 예. 아니면 형님 2천 개인가요? 아니 나 그냥 여쭤 한 번에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인증적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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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전자녀. 약간 오류 있었네. 야, 형님 실례지만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내가 저렇게 이중적 실례님 감사합니다. 킥투백 와 킥투백 킥투백 4번 캠이에요. 아 4번 캠 이번에 4번 할아버지 빠져 있겠습니다 형님. 주세요. 킥스 와 유니인데 탐난다. 아 우리 최근에 베이스 유니 와 아이구야 이거 나 젊어 흔들어라 흔들어라 반참이시죠 형님. 아이고 아니 일요일에 최근에 한번 오셔 진짜 예. 아 멋쟁이셔 저 형님이 무슨 거의 한 3만 개 가까이를 쏘셨어 진짜? 야 아, 대박이네. 오늘 그러면 3만 개 찍고 저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뭐 3만 개를 어떻게 찍어. 아 왜요? 지금 또 그 벌은 못 고쳤네. 또 멋있으려고. 뭘 멋있어? 내가 3만 개 찍으면 내가 좋아? 나한테 떼줄 거야 1%라도? 안 떼줄 거잖아. 경쟁력 있는 회사 봐봐.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좋네. 원하시는 거 얘기하시면은 진짜 또. 아 그래 마지막으로 앵콜. 네. 예예. 박사님이라도 할까요? 돈 많아. 예예. 방송 펀키. 방송 펀키. 예예. 받을 준비했죠. 예예. 와 진짜 진심이야. 준비해. 아마스에서 받을 준비. 바로 키워. 아 엉클냐는 19를 걸어야 돼요. 아 아야 괜찮아. 아 김봉준 방송이구나. 아 집에 가서 주무시래. 아 너무 좋습니다. 저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 하나 하고 꺼야 돼. 맞아. 저 형님이 되게 신성했던 분인데 여기서 하나 해드려야 돼. 그래? 예의가 있지. 3만 그래. 개 받았는데. 아, 알겠어. 그러면 시그 섹시한 거 하나 있어? 하나 해드려. 어. 스모크 이런 거 돼? 스모크는 안 좋지. 스모크 안 돼? 그러면 뭐가 있어? 패스트포드 인중적 실례님 별풍선 4,52개 감사합니다. 엉클녀라고 기억하고 19 걸어 19 걸어 엉클녀 또 이렇게 형님 또 우리 또 힘 매니아시구나.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중업 19 걸었어? 지금 이제 걸면 돼. 저도 같이 하라고요? 엉클녀 바로 틀어줘. 별로 안 빠진다 근데 3,000명밖에 안 빠졌다. 와... 내 보... 그 사비부터 끌어주자.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겠어. 누나 선생 나는 학생 바로 쓰자 좋겠어.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거 좋겠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겠어. 진짜로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겠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겠어.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겠어. 많이 1층 가서 지금 미리 키고 있으라고 하시네. 인중적 실례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예, 예. 옆집 할아버지 있어서 집중이 안 되네. 키고 있으라고 하시네. 예예. 빨리 받아. 아니 죄송합니다. 다바스 타고 안 갈 거야 나. 아니 그러니까 얘 넌 택시 타고 와야지. 예예. 아 죄송합니다. 빨리.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저 때문에 좀 망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도 그... 아니.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다시 보기에서는 돈만이 CG로 없애줘. 유튜브 어딜 때 그러면은 전소미 하고 붙여. 전소미 패스트 그 거시기? 와 그거 너무 좋잖아 이거. 그거 빵. 알아 이거 말하는 거야. 그 옛날에 그거 그게 배슬기 누나가 뽀뽀댄스 뽀뽀댄스 한 거야. 그게 이제 다시 유행이 된 거야. 배슬기 누나 보수 유튜버랑 결혼했잖아 리섭 씨라고. 진짜로 왜 갑자기 왜 얘기해 보수 유튜버를. 보수 유튜버랑 결혼했잖아. 아 얘는 진짜 맛있게 살리 이거. 잘하네. 감사합니다. 야 길다.
댄스부 안 뽑는다 그랬잖아. 시그니처 분을 하나 뽑아줘. 시그니처, 시그니처 맛있게 주는 애들 위주로 하나 해줘. 아 그걸 또 이렇게 또 해야겠네. 어 댄스 어, 말고 시그니처를. 어, 그러니까 쇼츠가 있잖아 유튜브에. 어, 그러니까 어, 댄스계 쇼츠 쇼츠 댄스부. 좋네. 어, 어. 저기 노래 정해놨다고. 아 좋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네,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이게 그래도 먹었으니까 치우고 가 그래도. 그렇지. 어 당연하지. 아니 아니 방종하지 말고 어 치워 뭘 방송 킨 상태에서 치워. 아 진짜로 촉촉아 장난이 어 아, 인사해. 어 아 여러분들 그 진짜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만약에 오늘 제 토크가 맛있었다 그래도 좀 귀여웠다 내일 최간에 아 내일 최간에래 이번 주 일요일 최간에 여러분. 아 뭐 일요일 뭐 도대체 뭐 하길래 계속 일요일 일요일 하는 거야. 아 저희 최종 이거 목숨 우리 애들 너무 2주 동안 갈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그날만큼은 봉준이가 키더라도 멀티뷰로 롤드컵 네 조치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엔터도 또 이렇게 또 어, 재밌게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내일은 누구라고? 옌찌님. 아 옌찌님. 아 또 옌찌님 또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는데 한번 첫 만남, 재밌게 첫 만남. 몇 시에 방송합니까 내일 또? 내일은 아 저 고정 시간을 좀 옮겼어요. 8시 아니면 9시로 좀 일찍 하려고. 어. 아니 근데 네. 8시 9시는 너무 네. 이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이 특히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퇴근하면 10시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이 경기도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나의 해방일지 안 봤나 보네. 아 그래? 10시가 메인. 아. 근데 약간 경기도 가시는 분들 그 버스에서 보기 좋다고 약간. 그러니까 아, 요즘 와이파이에서 8시면은 이거 참 아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3시간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돈바리 켰어? 어 켰나? 네 돈바리 방송으로 와주세요 여러분들. 너는 항상 낮방송하고 할 거야? 내일? 나 오늘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오늘 낮방송 몇 시 할 건지 3시? 3시? 오늘 3시야 어 3시 아직 안 켰대요. 어, 그러니까. 돈바리 씨 그러니까 내가 미리 키라고 한 건데 이거 빨리 해서 바로 나오면 좋 택시 불러봐 너도. 어 맞다. 어, 유은이도 택시 불러. 네. 오빠가 데려다 주면 좋은데 오빠가 무면허라서. 무슨 일이야? 그, 진짜? 어? 어. 그건 그냥 뭔 드립이야? 드립이 아니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무면허인 거 아는데 왜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면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 면허가 있으면 집에 데려다 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런 걸. 아니 뭐 무엔터기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이해할 필요 없어. 우리 쪽 되게 좋아해 우리 쪽을. 아 켰대요 여러분 돈바리 방송을 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